오늘이 수아베 세 번째 옵니다. 이 수아베 성인은 말이죠. 수아베 중심가 들어가기 전에 풍경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언덕들을 다 개간했어요. 한국이 치면 야산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다 거의 다 그냥 개간해서 저게 다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오늘은 수아베 성에 저기가 성 안에서도 예전에 중세 봉건사에 가서는요, 영주가 살았던 그거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샤오뚜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탈리아 베네토주 베로나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수아베라는 성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 성은 중세시대 성으로서 10세기 후반에 지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375년 뭐 그쯤부터 정식적으로 뭐 사람들 뭐 역사 기록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을 사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주가 사는 성 안에 구경도 했고요. 내용이 아주 세세하게 담겨 있어서 내용도 깁니다. 어쨌든 아주 잘 가꾸어져 있고요. 안에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규모가 큽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수아베 저기 수아베 성이 보이죠? 이곳에 포도주로 유명합니다, 이곳이. 포도주는 수확철이라서 여기 상징물로 예쁘게 하트해서 포도 달아놨네요. 사진 찍으라고 해놨나봐요, 포도주.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알갱이가, 청포도가 큰게 있고요.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보통 알맹이 큰 것은 이제 식사 후, 뭐 식사 전 이렇게 그때 먹는 거고요. 이렇게 알맹이가 자라요. 이래 작은 거, 이걸 이제 와인 만드는 거죠. 화이트 와인이에요, 그러면. 벌써 달아놓은 지좀 오래됐는 것 같아요. 이파리가 좀 말라서요.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네요. 그러면 수아베 성 구경 한번 가볼까요? Let's go! 수아베 성문 입구입니다. 여기 보면요, 유럽연합기가 푸른색 천색 있죠? 유럽연합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앞에 보는 게 베네토주 깃발이에요. 그 다음에 유럽 연합기 그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이탈리아 국기죠. 성이 아주 귀엽고 예뻐요. 그러면 성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문 안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 안에 들어가면 이제 시티즌이에요. 성 안에 이제 주민들이란 뜻이죠. 성은 저기 산 꼭대기에 따로 있어요. 거기는 영주가 살았던 곳이죠. 성문 앞에 조형물도 있네요. 말. 실제 달리는 말이면 타고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바람이
지금 좀 약해서 저 깃발이 베네톤 깃발이 잘 안 보입니다. 휙 안 꼈어요. 움직여 봤는데 안 보여요. 수아베성 수아베이는 좀 잘 비교적 잘 가꿔져 있어요. 아니 잘 가꿔져 있어요. 예쁘게 비교적이 아니고요. 잘 가꿔져 있어요. 저기 주차장은 보니까 한 시간까지 무료예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예, 그때는요, 1시간까지 모르고, 그 외 시간은 아마 그냥, 시간 제한 없이 그냥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바로 성문 앞에요. 이 조그만 이 공간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녔던 곳이죠. 그리고 이게 큰 넓은 공간은 예전에 마차 다녔던 길이고요. 오늘날 같으면 이제 차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마켓이에요. 다른 곳으로. 저기 있죠. 저기 조그만하게 로타리 만들어 놨어요. 예, 성 안에 주민은 저쪽을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쪽에도, 쌍방으로 다 들어가시네요. 예, 차들은 현재 이렇게 옆으로 문을 만들어서, 성문이 보니까 많아요. 세 군데는 네 개가 있네요. 뚫려져 있어요. 이 안에도 제법, 예, 상업지역이에요. 이제 성문 안에는. 성 안에는. 저기 입구에도 포도 달아서 하트 놨는데, 여기 성문에도 달아놨어요. 보니까 트랙터도 막 바쁘게 지나가고 있어요. 포도 수확했는 트랙터. 지금 이제 문은 없어졌어요. 문은 제거하고 그냥 개방돼 있는데. 저기 오르타 베로나 세콜로 14세기 그러니까 이 지역은 베로나 이제 관할 지역에 속하는 거죠. 베로나와 비첸사가 같이 인접하고 있거든요. 그래 한때 또 다른 동네 보면 비석 하나를 두고 비석 건너가면 이제 베로나 비석 지나가 이제 그 다음 비석 앞면과 뒷면 이래서 베로나가 되고 비첸사가 되고 관할 지역이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치열하게 이제 싸웠다는 거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땅을 이제 뺏기 위해서. 네, 그러면, 예, 성 안에 동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포도 보이세요? 와, 이렇게, 이 포도가, 이게 있잖아요. 이게 레드초토라고 있어요. 그 뭔가면 포도를 바로 수확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는 일반 우리가 아는 와인이죠.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저렇게 공중에 매달아 놨잖아요. 비 안 맞게 그러면서 통풍되면서 자연 건조, 그러니까 생포도와 건포도 중간쯤 되도록 그 상태가 돼서 이제 와인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이름이 레초또라고 부르는데요. 다이어트 와인이 되고 이제 아주 당도가 높아요. 참 달짝지근하거든요. 네, 비싸기는 많이 비싸요. 일반 포도주보다 한 3배 뭐 가격 좀 같던가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싸요. 이만큼 이제 수분이 증발하니까 포도양이 줄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은 올라가겠죠. 많이 안 노니까. 네, 이게 성문이에요. 저게 이제 포도 짜는 기계였나 봐요. 한번 가볼까요? 이게 만지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Si pregadi non tocar. 예, 만지지 마세요. Please don't touch. 와, 이 포도 짜는 기계가 이렇게 대단해요. 크기가 상당해요, 보니까. 이게 말하자 우리 예전에 맷돌 있잖아요. 그 콩 같은 거 갈 때 위에다 넣고, 그 다음 손잡이 뱅글뱅글 돌리면, 그 어처구니, 맷돌 손잡이 어처구니라고 하기도 한다고 뭐 그러던데요. 궁궐 꼭대기에 잡상들도 어처구니다 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유래가 뭐 그렇다 이러는데요. 뭐 두 가지 설이 있다고 뭐 그럼요. 이 손잡이 보세요. 이게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여기서요 저까지 한 1.5m는 충분히 되겠어요. 이 손잡이가요. 이래서 아마 사람이 돌리기는 힘들겠죠. 이게 연결해서 연자 방아나 뭐 이런 거 보면 소나 말 이런 동물들 당나귀도 해당될까요? 그래서 끌도록 막 이렇게 돌리게 했잖아요. 그죠? 그거 같아요. 사람이 돌리기에는 이게 상당히 이게 기계가 상당히 크고 무거워요.
아마 소나 말, 뭐 그런 힘센 동물들 등에 매개해서 이렇게 돌리던 그거였던 것 같아요. 상당해요, 규모가 커요. 이 높이는요, 제 가슴팍까지 올라오고요. 이 높이는요, 아, 만지지 말아주세요. 이 높이는 그렇고요. 저 위까지 올라가면요, 저까지 올라가면 한 190cm나 나오겠어요. 이게 상표 이거나. 와, 멋져요. 이 빙빙 돌리면 이제 이 아래로 이제 포도즙이 이제 떨어지는 뭐 그런 거겠죠. 아, 있네요. 이게 혼파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즙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큰 맷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전체 생김새가 이래요. 자, 위에서 포도를 넣고요. 뱅글뱅글 돌리면 이 사이사이 이제 포도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모이고요. 이게 구멍 보이죠? 이 구멍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와, 상당해요. 와, 이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상당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포도즙 짜는 기계를 지나왔어요. 지나오면요. 예, 여전히 성, 이제 저는 이제 성 안에 이제 바로 들여놓는 거예요. 수압에. 아, 저기, 성 광경이에요. 수압에. 보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전경. 항공사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가 산꼭대기에 있는 성이고요. 예, 성둘레예요. 제가 들어왔던 공간은 보아하니까 이 부분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들어와서 지금 현재 딱 여기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는 대형 사진이에요. 포도들. 네, 조금 더 이제 발치 이제 조금 더 멀리 나왔어요. 탑 위에 무슨 수레도 올려져 있고요. 역광, 완전 역광이 잘안 보여요. 화면에서 보이나 모르겠네요. 네, 수레가 있어요. 있고요.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문이 있었지. 아까 밖에서 세 군데 있었죠. 차들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예, 성 안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성 안에 동네예요. 여기는 성 안에 동네고, 바들도 있고요, 레스토랑도 있고, 뭐. 예, 그래요.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 깐티나 소치알레, 이거 뭔가면요, 공동 깐티나. 깐티나 뭐, 포도주 저장고를 말하죠, 깐티나. 와인 저장고예요, 깐티나. 네, 다시 전체 한 바퀴. 네, 볼것 같으면요, 이래요, 풍경. 어여. 정말 사변은 관리를 잘했어요. 정말 예뻐요. 네, 그러면 갑니다. 여기는 자유 이동이 되는.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짜오! 피아체레! 뭐? 짜오, 짜오! Come back! Si! Grazie, thank you! How do you do? Fine, thank you! 짜오, 짜오! How do you do? 오랜만에 듣던 말이라서. How do you do? Nice to meet you! 이래야 되나요? How do you do? Yeah. How do you do? 짜오, 짜오! 영어로 오랜만에 썼더니.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요.
저 아저씨들은 화면에 나오기를 바라서 자진해서 얼굴을 둘이 내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담았어요. 아, 예쁘죠? 베란다 예뻐요. 한 바퀴. 네, 제자리에서 한 바퀴. 예, 다시 올라갑니다. 아, 이 집도 예뻐요. 아, 실제로 뭐 상당히 예쁜데 화면에는 별로 예쁘게 안 나와요. 실제 정말 예뻐요. 여기 보면요, 카르톨레리아 되죠. 이거는 학용품점이에요. 저기 파니피초, 저기는요 빵가게, 빵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에요. 파니피초, 예, 빵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에요. 여기 피라고 적혀있죠. 이거는 빨개죠. 예, 주차장을 의미하는데요. 보면 저 피 아래 뭐 눈금까지 표시했죠. 저거는 차 안에 그 시계 모양의 디스크를 하거든요. 그걸 들으면서요, 자기가 도착한 시간 이렇게 표시를 해요. 언제쯤 언제 도착했다는 거지. 일 서짓고 오라 되죠. 운 오라가 한 시간이라는 뜻이야. 한 시간까지는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 지금 포도 수확철이라 해서 그런지 뭐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네. 코로나 19 전인 것 같으면 더 이제 사람들 많이 모여 있을 시간인데요. 많이 모여서 얘기하고 뭐 그런. 예, 여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여기 깐티나 개별 이제 개인 깐티나 여기는 이제 포도주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구입할 수 있겠죠. 깐티나 디 카스텔로, 여기 카스텔로가 성이거든요. 델 한모 DL 그래서 성의 깐티나, 그니까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깐티나 중에 한 곳인데 이름은 저렇게 지은 것 같아요. 가게들 아주 예쁘게 잘 단장 잘 해놨어요. 트라토리아 하면요, 레스토랑보다는 약간 좀 급이 나는데요. 그래도 음식은 아주 좋고요. 음식 좋고 가격 싸고,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음식점이라고 보면 돼요. 예뻐요. 뭐 봐. 아, 오케이. 짜오. 짜오 짜오. 짜오 짜오. 그라체. 자주시도도 영상에 넣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넣어줬어요. 아, 이 발음 정말 어려워요. 조엘레리아, 예, 귀금속점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조엘레리아. 보세요, 몸이 조엘레리아 겹쳐 있잖아요, 그죠? 조엘레리아. 몸이 네 개 겹친 거 저 어떻게 발음을 정말 쉽지 않아요. 예. 여기 보면요, 그래서 센스 운이 꽤 낫지. 그러면 일방통행이라는 뜻이에요. 살짝 보면요, 렌티아 콘타토 이러면 컨택트 렌즈란 뜻이죠. 렌티아 콘타토.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아, La bottega del vino di Suave, 포도주 와인 판매소 뭐 이런데요. 보떼가 하면 작은 가게를 뜻합니다. 영업 시간 적혀 있네요. 오전 10시에서 19시 30분까지. 궁금해지네요. 와인지 아는 분들 와서 한번 구입해보세요. 살짝 입고 그냥 살짝 한번 구경해보면요. 아, 저게 다 와인이에요. 아, 수아베. 수아베에서 이제 생산하는 것들이죠. 수아베 생산 와인들이에요. 나중에 갈 때 한 병 구입해볼까요? 예쁘죠? 이게 가격도 적어놨어요. 근데 가격은 제가 넣진 않겠어요. 보떼가 지나오면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성의 구성 요소가 뭐냐면요, 성 안에 교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요. 영주가 사는 성도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상업, 상업 인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예전에는 뭐, 하여튼, 신혼계급 인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사람들 살고요. 큰 차가, 아주 큰 차가 딱 들어오는 바람에 풍경이 조금 그래요. 이 건물도 옆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두 개가 있네요, 보니까. 방금 옆에 교회도 있고요. 저 맞은편에 교회도 있고요. 저 문들의 저기 특색이 베네치아 방식인 거, 양식. 네,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이제 사람 안 사는가? 네, 이게 아주 큰 교회가 있고요. 이게 새 교회 같아요. 그리고, 저기 이제 오래된 교회 같고요. 저기 있죠? 이정표가 있어요. 보면요. 가스텔로 해놨죠. 성가로 먼저,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직진은 뭔지 다시 좀 더 가까이 가봐야 알겠어요. 아, 가까이 와보니까 가스텔로 하면 성인데, 성으로 가려면, 걸어서 가려면, 사람이 이제 도보로 갈 것 같으면, 여기 오른쪽 편으로 가라, 이 말이고요. 차로 갈 것 같으면 직진해서 가라, 이 뜻입니다. 아, 교회 예쁘죠? 여기 보세요. 이 건물, 이게 발코니라고 하나요? 이거도요. 보면 양식이 저렇게, 아, 꽃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거는 아주 솜씨가 좋아요. 만들 수 있어요. 보아하니까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사람이 안 사는지, 닫혀 있어요. 닫혀 있고. 이 발코니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손 안 보고 저러난 거 보니까. 이런 데는 건물 같은 것도 함부로 보수 못해요. 꽃문에, 예, 행정관청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 색깔도 시내 같은 경우는, 도시 같은 경우는 자기들 마음대로 못 칠하고요. 지정해준, 집집마다 지정해주는 색을 칠해야 돼요. 도시 경관 같이 주위에 이제 어울리도록 이제 한다고 그런 거죠. 예, 드디어 큰 차가 나갔어요. 아, 그래서 이 위에서 보면요. 이런 풍경이에요. 저 성문 있는 데는 이런 풍경이에요. 이게 새로운 새 건물의 교회고요. 이거 보니까요. 예전 오래된 교회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성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갈 거라서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 네, 이 아주 아름다운 이 건물과 교회. 네, 새 저기 계단 같이 돼 있는데, 네, 저쪽으로 해서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오래된 교회. 근데 교회가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예전에 이게 교회를 다른 건물로 쓰는 것 같더라고. 아, 예쁜데 상당히 예뻐요. 교회 앞에서요. 오래된 교회 앞에서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밴드시 해놨죠. 그 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길로 이제 먼저 걸어서 한번 가볼 거예요. 저기 성 보이죠? 아, 저 예전에 이제 차길로 가는 길로 가봤는데요. 이 걸어서 가는 이 길은 이제 처음 가봅니다.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도 또 그 모양새가 교회 같아 보이는데요. 여기는 이제 예술품도 전시한다고 뭐 이렇게 안내를 해놨어요. Mostra d'arte, 아, 예술 전시, 뭐 이 뜻인데요. 예술품 전시 이 뜻인데. 문 잠문통 잠겼어요.
저는 이 길로 갈 거예요. 흔들리죠, 화면이.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쉬어서 가라고 돌로 벤치도 만들어져 있어요. 아, 저기 또 있어요. 벤치 있고요. 돌벤치 있고. 이 집인데 뜯지 않고 이 담쟁이들이 점등을 했어요. 사람은 살지 않은 집이고요. 이 돌길 보세요. 하나하나 이거 다 땅에다 돌을 심은 거잖아요. 표면은 몇개안 올라와 보이는데요. 실제 깊이는 이게 한 50m 정도씩 이렇게 세로로 뾰족한 그런 걸 모처럼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진 거겠죠. 아, 중간중간에 벤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것도 이담 안쪽이 누군가의 집이었어요. 보니까 아까 저기가 집 모양이었잖아요. 검은 고양이 보이세요? 짜오, 안녕. 네, 다시 갑니다. 저 옆으로 눈 돌리고 포도밭이 있어요. 아, 좀 달려 있어야지. 아, 시원합니다. 그늘져서 조금 더 걸어왔어요. 아, 저성 보여요. 보세요. 아까 담벽 있었죠? 그 담벽이고요. 저기 아래 보면요. 저기 이제 성 예전에 기억으로 더듬어보면 저기 성문 닫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시요. 네, 계속 갑니다. 아, 무화과도 보이고요. 이렇게 막아놓은 걸로 보니까요. 이게 되게 사유지 같아 보여요. 아, 이 옆에 딱 이러면요. 편말인데. Castello Scaligero Entrata. 그럼 이제 입구란 말이거든요. 성 이름인가 봐요. 스칼리제로. 여기는요, 개인 집이고요. 조금 전에 조그마한 문이 있었잖아요. 네. 저기, 보이세요? 출구 있어요. 아, 여기 보니까요, 개인 집이 아니고, 성 들어가는 입구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들어갈 수 있나 봐요. 보이세요?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서부터는 마스크 쓰라고 그러네요. 일단 마스크 쓰고. 아, 성 너무 예뻐서요. 아니, 들어오니까 예, 카스텔로 스칼리제로. 아, 여기는 입장료 있어야 들어갈 수 있네요. 티켓, 빌레테리아. 아, 입장료, 줘야 되는. 아, 이렇게 예쁜데요. 제가 그린패스, 백신 2차 접종까지 다 받았는데, 종이에 그 도장 찍었는데, 그 전자 인식, 그거를 제가, 아유, 출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 입장료는 어른 한 사람이 7유로인데, 아, 못 들어가게 하네요. 네, 거부당했어요. 에이, 속상하네. 이 멀리까지 왔는데. 성 위쪽에서 아래 자동차로 도착하는 부분은 저 부분이에요. 차들 주차되는 거 보이나요? 사업의 전경은, 예, 산골대, 산골대에 올라가면 사업의 전체 이렇게 전경이 보이겠죠? 저는, 아유,
그린 패스 전자인식 그걸 제가 안 갖고 왔어요. 그 종이에 백신 2차 맞은 그 확인서는 있는데 저는 그것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자인식 바코드 같이 그 사각형에 뭐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된다네요. 그래서 저는 거절당했어요. 아, 사정해봤는데 안 되네. 예, 그럼 저는 저 성곽하고요. 저 기운이 좀 떨어졌어요. 아유, 멀리 왔는데요. 포도밭 구경하고 가야겠어요. 저성 중간중간에 저 풀도 좀 뽑아줘야 될 텐데, 저 무화과 같아 보이더라고요. 무화과 저런 거는요, 돌멩이에게도 다 부숴요. 저 뿌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무화과는 아닌데요. 미르도, 블랙베리인가요? 하여튼 그래요. 아유, 하여튼, 좀 그렇네요. 저기 사람들은요, 성 안에 들어갔다가 지금 나와서 안내원, 그니까 표 내펴서 직원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아이고. 예, 이거는요, 체리나무예요. 체리나무고요. 포도밭이 쫙 깔렸죠. 저 뒤에 포도밭이에요. 아, 저쪽에도 포도밭이에요. 이 장치 있죠, 나무다리. 이 장치 같은 경우는요, 예, 저기 쳐들어왔다 이럴 때 바로 저 고리 연결되죠. 새 고리 이렇게 안에서 줄을 잡아당기면 이 나무가 다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이 닫히는 거죠. 성황 이제 구경을 하고 온 사람들 제가 밖에서 물어보니까 방이 4개 이제 보여주나 봐요. 뭐 전시물도 있고요. 아마 영주 생활상 같은 뭐 그런 것들 뭐 전시해 놨겠죠. 다음에 그림 패서 갖고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이게 못 들어가게 표시해놨어요. 전에는 저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보세요. 아, 약간 저 나무가 조금 비틀렸어요. 아, 어쨌든 저 이제 안에서 끌었어요. 좀 어두워졌는데요. 역광이라서 그래요. 예, 끌어당기면요. 이 나무 다리가요, 저기 딱 맞게 되는 거예요. 저 나무, 저 아래, 저 표시가 좀 연한 색으로 돼 있죠. 저기까지 딱 말하자면 입구 마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막혀요. 저 손꼭대기 있죠. 저기를 이제 들어가 봤나 봐요. 저기 손꼭대기 있고, 저 안에, 이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보면 푸르게 산 푸르게 되죠. 저기 말하자면 전부 다 포도밭이라고 보면 돼요. 산들을 다 개간해서 저게 다 포도밭이죠, 말하자면. 전체가 다 포도밭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포도 경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포도 농사 짓는 거예요. 구릉. 한국이 지금 구릉지다, 그죠? 구릉지에 다 포도밭이에요.
그러면 이 근처 포도 아직도 수확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살짝 가볼까요? 아직 포도 있어요. 보이세요? 저 구릉 뒤쪽으로도 포도밭이에요. 색깔이 연하죠. 이거는 흰 포도주 화이트 와인 만드는 거예요. 포도가 아직 안 따고 있네요. 이 금은 호수 같은 경우는요, 이 파이프, 말하자면 가뭄 때물 준다고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예요. 포도가 손이 많이 가요. 다 일일이 사람이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포도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천동네에서 있을 때 들었는데, 그 당시 시세죠. 1kg에 20센트. 예. 깐티나. 와인 만드는 곳에 판매할 때 농가에서 1kg에 20센트. 근데 요즘도 뭐별 그렇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20센트에서 22센트 뭐그 정도. 근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요, 기계가 하기 때문에 좀더 가격이 낮아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요, 12센트, 뭐, 10센트에서 12센트. 한 10년 전에 시세인데, 뭐, 별반 차이 없지 싶어요, 지금도. 와, 이게 정말 탐스러워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한두 송이만 따도 1kg 될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 어린 것도 있어요. 아직 좀더 커야 될것 같아요. 성 꼭대기 에 깃발 걸려있죠? 저기는요 고속도로도 보이고요. 고속도로인지 일반 차도인지 모르겠어요. 국도 같기도 하고요. 지대가 높다는 거알수 있겠죠? 저 평지에서 봤을 때 이게 꼭대기 언덕 꼭대기 한국에서는 산 꼭대기를 하는데요. 이게서는 산은 이 정도는 산이 아니고 그냥 언덕, 예, 언덕이라고 불러요. 예, 지대가 높습니다, 여기는. 저 아래는 이제 일반 도로고요, 평지고요. 저 아래도 푸른 거는 다 이제 포도밭이죠. 푸른 색깔 한거 저기도 다 포도밭이에요. 날씨가 조금 오늘 안개가 좀 끼었어요. 그래서 좀 뿌옇게 보여요. 시야는. 조금 그러니까 조금 더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풍경은. 여기 올리브 나무 한 그루 있고요. 계속 올라가면 또 계속 또 포도밭이겠죠. 새 노래하는 자.
땅보다 넌 굴 아래로. 시아베성에서 이제 내려갑니다. 네, 왔던 길 걸어서 내려갈 거예요. 안개 낀 게 보이죠? 해가 안개에 덮였어요. 이제 보니까 이제 이슬이 내려요. 이곳 날씨는 여름에는 이슬이 없고요. 그 축축한 날씨 이제 우기에 이제 접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이슬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9월 23일부터 가을에 속한다고 그래요. 양력으로는. 저기 아래로 마이들이 보이죠? 제법 크네요. 수압대가. 업이 상응될 것 같아요. 소도시. 예. 뭐 그쯤 될 것 같아요. 잠깐 돌벤치에 좀 앉아봤어요. 이 길이 상당히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만약 구두 신을 때라면 구두굽 다 나가겠어요. 운동화나 뭐 이런 거 신어야 될 것 같아요. 작품 문 열렸네요. 그린패스. 그린패스 있어들어도 했어요. 저 전자인식 그린패스를 제가 다운로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입구에서 그냥 살짝 보는 거예요. 상당히 예쁘네요. 멀찌감치에서 보는데도 상당히 예뻐요. 이것도 포도 짜는 그거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도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포도 심겨져 있어요. 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전에 법원으로 사용됐답니다. 지금 현재는 법원은 베로나로 옮겨졌답니다. 그리고 이곳은 현재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도 그린피스가 붙어 있어요. 예전 법원 건물.
샵에 있는 버금가무. 그리고 옆에 아 예쁘죠? 제라늄으로 발코니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좀 많이 어두워졌어요. 아니 제가 선글라스 껴서 어두워 보여요. 근데 이제 해놓은 데 지고 있어요. 오! 제라늄 꽃잎 떨어진 거 봤어요. 아 저 제라늄 아니다. 저거 이름이 다른데 제가 까먹었어요. 아유 세상에 벌써 저 새집 새집 저 밖에다 저렇게 달아놨어요. 아 저런 것도 처음 봤어요. 어째 집안에 새 달아놓는 거 싶은데. 와 심하게 오토바이 정말 심하게 달려요. 심하게. 제 예전 법원 건물 뒤쪽에 이렇게 깃발이 세개 꽂혀있죠. 네, 이건 국가 공공기관을 뜻합니다. 아전시 엔트라테. 방금 물어보니까 세금 관련한 일을 하는 곳이 아마 한국 지금 구세청 같은 건가 봐요. 저 옆 건물에서요. 어머요. 여기는 금융 관련한 이거 재정 금융부 뭐 이런 게 되나요? 그 조금 더 지나면요. 저기 또 깃발 세 개 꽂혀있죠. 아, 이게 뭔가 아질로 되세요. 아질로 날 밀려 오토 첸도 세단타두에 1872년부터 예, 운영되고 있는 유아원이라 하나요. 타가서만 말하려니까 조금 어감이 예전에 북한 뭐 이 생각이 나서 좀 꺼려지는 말입니다. 유아원, 영유아원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국립인 거죠. 사베 상당히 예뻐요. 조금 더 이렇게 가면요, 저 또 성문이 나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들어왔던 이 문이면 이거는 이제 나가는 문 이제 이 양쪽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쁘다. 이 건물이 뭔가 했더니 물어보니까 제 깃발 세 개 걸려있죠? 예, 사베 꼬문에, 예, 사베 시청이거나, 한번 동사무소거나, 면사무소거나, 업사무소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유 깃발, 이탈리아 깃발, 그 다음에 베네도 깃발, 이렇게 걸려있죠? 그리고 저 끝에 달린 거는 흰색에 노란색 적어놓은 관광 안내소 뭐 그런 깃발을 합니다. 저 위에서 저 올라가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저 중간에 저기 난간 데가 있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손까지 이렇게 딱 뚫려서 다 보여요. 멋지네. 저 위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겠네. 이게 보세요. 중간에 성문 걷어놨죠. 세 부분으로 해서 여기가 상당히 높아요. 성문 높이가, 문장 높이가 한 5m는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포르타 아쿠일라 아쿠일라 뭐 독수리 뭐 이 문양은 사베 문양이에요. 꼬문에 디 사베 꼬문에 문양이네요.
여기 보면요, 이래 나왔는데 10세기 초에 뭐 시작됐어요. 이 성의 역사를 말하는 거 10세기 초에 건설 뭐 시작됐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래서 1375년까지 이제 그슬 올라간다 그러네요. 와,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벽에 벽 한쪽에 인증 표시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보면요, 2009년에 이 전체 성 전체 이렇게 전체 둘러가면서 다시 이제 리모델링 했다고 해야 되나요? 2009년에 했다네요. 베네토 지역에서 베네토 주 기금으로 이렇게 했나 봐요. 전체를 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 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 있어요. 이런 문들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수신 장군 그런데 사극에 넣어놓은 그런 문들 있잖아요. 한국에도 꼭 재질이 똑같은 것 같아요. 상당히 두껍고요. 뭐 철못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보니까 상당히 이게 못이에요. 이게 문 두께가 문 두께를 이렇게 통과하고 지탱시키려면 저 못도 상당히 굵어야 되겠죠? 이게요. 보세요. 한 13cm 정도는 한 15cm까지도 나오겠어요. 두께가요. 그래서 이렇게 못이 이렇게 아주 못머리가 해놓은 못 대목 중간에 좀 비긴 했네요. 이제 몰랐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저를 기다려줬어요. 미안해요. 카메라가 제가 삥 돌았더니 카메라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화면이 선명하게 안 찍혔어요. 차 온다고 급히 피했더니 차가 다른 쪽으로 가네요. 방향 돌린다고 저러네. 자, 그럼 이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네. 성문 밖으로 나왔어요. 이 가운데 계단이 있는데 문 닫아놨네요. 아마 시간 지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보니까 사진 찍도록 해놨잖아요. 이 골에 디 수아베, 수아베 심장. 네, 이게 포토존인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봐서는 이 문은 낮 시간대에 개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위에서 봤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였어요. 저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 있던 그 지점, 제가 표시했던 그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샵에 꼬무는 문양이고요. 저쪽에 주차장은 넓게 잘 되어 있어요. 현재 여기 있거든요. 문을 달아서 닫아놨어요. 예쁘다. 녹수로 가고 있어요. 수아베 꼬무네디 수아베 문장이에요. 이제 자동 브릿 켜졌어요.
저녁에도 이렇게 성 비치도록 불 켜놨나 봐요. 불이 들어왔어요, 조금 전에. 성 바깥에 주차장이고. 주차 공간은 충분히 있어요, 보니까. 이 길로 이렇게 올라가면요, 저 뒤쪽에서 포도밭 이렇게 같이 연결되면서 포도밭으로 연결되는 저 성문이 나와요. 네, 사베 성입니다. 이탈리아 성은요, 이 끝머리 저렇게 포크 같기도 하고요, 뭐 저렇게 포크 끝 같기도 하고, 저렇게 어쩌면 돼지 발 같기도 하고요. 뭐 저런 모양으로 저렇게 해놨어요. 샤베 저녁 풍경입니다. 아까 지나갈 때 몰랐는데 이제 집에 간다고 나오는데 보니까 저기 가운데 저기 또 문이 있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저기 전 문이거든요. 옆에 건물은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저녁 시간 되니까 성곽에도 군데군데 이렇게 불을 켜놨어요. 여기 보면요, 저렇게 틈이 있어요. 틈이 있어서 저기 올라가는 뭐 집들을 통하는 길도 되고, 우와, 저기 계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쪽으로. 이쪽은 가려졌어요. 여기는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것만 된다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팻말을 보니까. 중간에 성문을 나왔거든요. 꼭대기 보이세요? 저기 영주가 기부했던 성이에요. 영주가 기부했던 집이죠. 사대성은 바깥에서 보면 이런 풍경이. 여기도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여기 문에서 돌아서 반대 방향 보면요, 네, 이렇게 상당히 길. 전체가 주차장이, 주차장도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바깥 외부에서 이렇게 차들이 와서 세울 수 있도록, 주차장이 양쪽에 많이 있어요. 걸어와 봤어요. 걸어와 보니까 여기 또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사용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봤을 때 가려졌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거랑 연결 못 하도록 이렇게 해놨는 거예요. 네. 모퉁이를 돌면 저기 끝. 저기가 낮에 들어갔던 입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변에도 주차 시설 다 돼 있고요. 이 모퉁이 여기도 주차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뭐 수압에 올것 같으면 주차장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포도 수확하는 해서 이제 지나가는 트럭. 지금 한참 바빠요. 농번기요, 농번기 말하자면. 샤베 포도존이에요. 저기
성 안에 성 언덕 위에 또 성이 있죠. 저기가 예전에 영주가 살았던 기거했던 성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이 뒤편에 보는 여기는 이제 성 전체 성 동네예요. 말하자면 중세 봉건 사회에서 성 안에 귀족들 그 뭐죠 시티즌 예 그 단어의 유래가 아마 저 모양일 거예요. 그 안에 보면 반드시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뭐 웬만한 것들 다 갖춰져 있어요. 하나의 또 동네예요. 이 바깥에도 동네가 있는데요. 이 바깥에도 동네가 있죠. 이게 성박 동네예요. 근데 저 안에 들어가면 또 성 안에 또 동네가 있어요. 안에 상업시설 잘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여기가 수아베가 포도주 와인으로 유명해요. 포도 생산.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포도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거 하트 해놓고요. 하트가 지금 보이나 모르겠네요. 하트는 지금 안 보이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포토존이에요, 말하자면. 예, 화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포토존입니다. 예, 이렇게. 이 포도는 제 손에 닿고요. 제가 팔을 뻗쳐서 닿고, 그 위로는 안 닿아요. 여기 다 포도를 주렁주렁 걸어놨어요. 예, 이거 포도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알맹이. 알맹이 큰 거, 예전에 그 100원짜리 동전 정도 되는 그런 알갱이는요, 식탁에서 먹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이제 손톱이죠. 이게 새끼 손톱인데 이렇게 자라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술을 만드는 거죠. 보세요. 이제 새끼 손톱. 언제나 측량하는 단위로 잘 비교될 때. 예. 안 보이네요. 아, 이제 새끼 손톱이. 예. 새끼 손톱이랑 뭐 이렇게 다른 손톱들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이렇습니다. 오늘 이 2차로 오는 거예요. 그린패스 제가 발급받지 않아서 2차 코로나 백신 2차까지 접종받고 받았다는 인증서는 있는데 그린패스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약국 가서 다시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 안에 여기 예, 영주가 살았던 저 집 안에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러면 들어갑니다. 바쁘실까요? 함께. 지금 한참 농부는 저렇게 포도 수확한다고 바쁩니다. 예, 그러면 다시 들어갑니다. 아, 보세요, 보세요. 와, 포도 수확에 가는 트랙터 보이죠? 와. 예, 아유, 한참 농부들 바쁜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 찍으라는 거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도 제 나름의 제가 하는 일을 또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영상 편집을 하지 못해서 그냥 있는 상태고요. 앞전에 찍었던 영상에서는 제가 바로 보이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고 저기 포도 굴리는 것도 다 찍었거든요. 예, 오늘은 이번에는 저 옆에 또 이렇게 문이 세 개가 보이네요. 옆으로 보세요. 이게 통로. 여기 다 자동차들의 통로예요. 뭐 사람 지나가는 게 옆쪽인데 뭐 자전거 지금 지나가고 있죠. 자전거랑 뭐 차들이랑 뭐 이렇게 한쪽은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인 곳도 있고 예 이게 일방통행이에요. 들어가는 게 들어갈 것 같으면 나올 때는 다른 문으로. 예, 이거는 좀 들어가는 문이고요. 아, 저기 같은 경우는 쌍방이 다 되네요. 가운데는 예, 그 것도 있고요. 그럼 한번 예,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일방통행입니다. 여기만 들어가고요. 예쁩니다. 아, 수아베는 참 예쁘게 잘 갖고 나왔어요. 보세요. 차 지나가죠. 아, 저기 다시 포도 수확을 가는 거 보이나요? 아이고, 농사 어떻게 잘 지었나 모르겠네요.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저기 차 스쿠어라 구이다 해놨죠. 저게 뭔가 뭐 운전 학원 차라는 뜻이에요. 운전 학교. 여기서는 학원이라고 따로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다 스쿠어라 학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큰 관문 옆에 있는 아치되는 요문 안에 예, 표정은 이렇고요. 이제 두 번째 저 안에 한번 문제 저 성의 표정 한번 보러 갈 거예요. 이두 번째 문 같은 경우는 쌍방 출입이 다 되는데 한쪽에서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는 쪽에 먼저 우선권을 갖고요. 표시가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늦게 입구에 도달하면 기다렸다가 먼저 들어온 차거나 나가는 차가 먼저 진입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갈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햇살이 뜨겁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병목처럼 생겼는데 병목이죠. 그래서 좀 입구에서 좀 늦게 미리 이렇게 기다리고 있도록 이미 들어갔으면 이제 들어가고요. 아니면 좀 넓은 입구에서 기다리도록 뭐 그렇습니다. 이두 번째 아침은 밖에서 보이는 풍경에 뭐 이래요. 네, 방금 또 차가 먼저 나고 나니까 기다렸다 또 들어가죠. 네, 이래 들어갑니다. 여기에 여기 대리석에 글자 적어놨죠. 1375년도, 연도가 1372년, 75년도까지를 갑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그러면 다시 저세 번째 문 있는 데로 한번 가볼 거예요. 대구니아입니까? 꽃 예쁘죠? 이게 60분이니까 1시간까지는 무료 주차가 되고요. 그치만 아침 8시부터 12시 30분, 15시부터 8시 여기까지는 60분 주차만 할수 있다 이 말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공짜로 쓸수 있는 아마 그런 거지 싶어요. 이세 번째 아치예요. 세 번째 아치 아래에 저성 바로 아래에 저풀 같은 게 있어요. 저게 미르뚤로가 블랙베리인가요? 하여튼 네, 그 식물인 것 같아요. 이곳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놀고 있네요. 네, 세 번째 아치 큰 관문에서 왼쪽편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세 번째 아치 안의 풍경은 이래요. 전체 와 이렇게 성에 문이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있는 경우는 또 여기서 또 처음 봐요. 1375년까지 올라가네요. 예. 저번 영상에서 봤을 때 10세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성의 근원 아마 성 건설이 10세기쯤으로 올라가서 그다음 이제 재건축 뭐 그게 1375년 뭐 이렇게 되는 거뭐 그랬던가 아마 그랬어요. 저는 지금 성 안에 안 들어가고 지금 세 번째 아침은 그 옆으로서 전체 또 한번씩 둘러봅니다. 성 바깥을 지금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옆에 이게 놀이터도 있고요. 저쪽에 나무 없는 데서는 한참 지금 뜨거웠거든요, 햇살이. 근데 이 안에는 이게 나무 그늘 오니까 금방 시원해졌어요. 이탈리아 성의 성과 꼭대기의 문양은 모양새는 저렇게 포크처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어쩌면 돼지 발톱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냥 꼭대기 모양새를 보면요. 아이고, 이런 비유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예, 귀퉁이 두껍게 이렇게, 그러니까 두 면이 만나는 부분은 두껍게 이렇게 또 직사각뿔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지어졌죠. 바로 밑에서 보니까 이런 풍경이 나와요. 저기 차 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와, 이 성도 치타델라보다는 크기는 작은데 보니까 저렇게 중간중간에 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돌려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저기 중간 저 지점에 건너갈 수 있나요? 보니까 뭐 울타리 쳐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다시 방향을 좀 틀었어요. 그러니까 저 끄트머리, 예, 저게 성두 면, 두 면이 만나는 그 지점에 기둥을 굳게 세운 거죠. 그리고 저 가운데 사각 뿔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처럼 그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 그 사각 기둥입니까? 뭐 그렇고요. 예, 성 바깥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저기도 성문 보이죠? 저기 성문 보이고 성문 보이고, 아, 전체 성문 수가 상당히 많아요.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나중에 전체로 세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저 사이 보니까 저차 세워주는데 저쪽에 조그만하게 문이 달려 있거든요. 저를 해서 저기 성문 한 들어가 볼 거예요. 저기 중간 좀 이렇게 걸어와세요. 아유, 저 중간에 저기 금 갔는데 저거 아유 잘못하면 허물어질까 저 단단히 고정시켜야 될것 같아요. 아, 저렇게 담쟁이나 저렇게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균열이 생겨요. 아, 저런 거다 뜯어놔야 될것 같은데요. 저기 성 밖에 있는 저 동상 보니까 저 전쟁 위령비 뭐 그런 거예요. 1차 세계대전 겪었죠. 뭐 그런 전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건립됐는 동상이에요. 예, 그러면 예, 방향을 돌려서 저는 제가 갈라도 저성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각형 뿔입니다. 여기도 예, 차도 지나가시. 아, 이기는 차는 못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게는 일방 통행 같아요. 안에서는 밖으로 나오시는데 밖에서는 안에 못 들어가는 그 표지 맞죠? 예, 자전거 저 멀리서 자전거 타고 이제 아, 딴 데로 가네요. 예, 그러면 저는 오늘은 예, 이곳으로 해서 들어가 볼 겁니다. 네, 방금 딱 들어왔거든요. 아, 들어오니까 또 금방 시원해요. 이게 성벽이 가려졌잖아요. 파울로 따띠로 아, 세뇨? 나세요 난리에 참 밀려 오도첸도 나만두노 예, 1891년 이거 보이나요? 아유, 낫겠네. 아, 여기 뭐죠? 거울도 있어요. 교통거울입니다. 아주 상당히 시원해요. 네, 왜냐면 손 들어오면요 이렇게 네. 다른 방향에 와 보세요. 다시 다른 방향을 돌렸더니 일방통행 맞네요. 여기는 와 보세요. 성 안에 저 안까지 깊숙하게 일방통행에 해당되는 1차로 깊숙이까지 있죠. 차들도 다 되어있고 밖에서 봤을 때 방금 제가 들어온 이 길은요, 에체토 레지덴티 프론티스티. 예, 이 경우는 이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제 차를 이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고요. 그러면 저 트럭 보이죠? 네, 짐차가 잡으면 저 넘어라야 제일 큰성 관문 있는 거기서 들어왔을 때 만나게 되는 길이에요. 그럼 저까지 저 가볼 겁니다. 네, 집들이 마주 보고 있는데 건물들이요. 차한대 지나갈 수 있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네,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창문들은 아마 약간씩 조금 마주 보지는 않고 약간씩 한 거리가 조금씩
차려두고 이렇게 창문이 달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좀 오피스하게 지어졌습니다. 문들이 오피스하게 달려있어요. 디로 아세뇨 나시오날레. 저 중간에 자, 들어왔던 문이죠. 여기 저렇게 예,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예, 또 갑니다. 아, 집 구경하다가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빨리 왔네요. 이게 문들이 많아요. 저기도 보면 바깥에 나가는 문이네요. 보이세요? 저기 보이세요? 저기 문 보이죠? 제가 지금 나왔는 쪽에서 또 이렇게 보면 저기 또 문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 문은 세 번째 아침, 밖에서 봤을 때 세 번째 아침 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아침 문과 마주보게 또 이제 저쪽에 이제 뒤쪽에 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영상에서 제가 맨 첫 관문에서 들어오는 도로로 봤었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중간에서 들어온 도로로 해서 갔을 때 수화변은 어떻는지 이 거리 한번 구경해 봐야 되겠어요. 그럼 이 길로 저 가볼 겁니다. 아, 저 시계 맞을 것 같아요. 4시 17분 정도 됐어요. 이는 성안 건물입니다. 성안, 수압의 성안의 동네입니다. 예, 중간에 보면요, 저렇게 예, 길도 있어요. 골목길. 아, 오다 보니까요, 아, 예쁘네요. 장미가 아, 진짜 예쁘게 이게 나무집 마라산 나무집 마당이 되는 거예요. 아, 예뻐서 잠깐 들어와 봤어요. 아, 예쁘네요. 밤에 전등이 아, 좀 특이하네요. 여러 집이 사는 곳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이 끝에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아, 이제 해시계 보세요. 아, 웃긴다. 아, 해 그린자로 아, 보세요. 해 그린자로 시계를 지금 해시계 달시계 하는 게 아,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보세요. 해를 그려놨는데 혓바닥에 뭘 물고 있어요. 물고 있으니까 예, 해 그린자가 생겼어요. 태양이 뭐 화살 같은 거 입에 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은 이 화살이 해에 의해서 그린자 생겨서 화살이 길게 이게 뻗어졌거든요.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나타냈어요. 아, 4시 20분 뭐 이렇게 되네요. 와, 해시계가 바로 이렇게 생겼네요. 와, 오늘 처음 봤어요. 이 광경은. 네, 신기해서 나뭇집 마당에 살짝 좀 신세 지고 들어왔어요. 네, 나뭇집 마당에 좀 신세 잠깐 지고 있습니다. 아, 해시계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 옛날 사람들요. 공부 안 할 때도요. 아, 똑똑해요. 저를 해서 틀어서 나가볼 거예요. 예, 조금 더 걸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로 저 정면에 이제, 영주, 한때, 영주죠. 영주가 기거했던 집이에요, 저게. 영주 집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 안 사는 것 같아요. 그 입장 좀 바꿔요. 입장시킨 거 보니까 관리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와, 똑같은 방향에 방향을 돌리면요. 아, 이런 풍경이 나와요. 그러면 다시. 트랙터 아저씨도 휴대폰을 누군가 얘기하고 있어요. 네, 방금 전화하는 아저씨 지나왔어요. 이 지점에서 봐도 선보이죠. 네. 다시 돌려서. 자, 끝으로 가볼 겁니다. 아, 예쁜 집들. 새 집도 있고, 오래된 집도 있고. 아, 이 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래되죠. 리모델링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와, 보면요. 아, 사람 살고 있어요. 보니까 사람 살고 있는데. 아,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성 역사가 아까 제가 적힌 것 같이 1375년까지 올라가잖아요. 10세기 뭐 후반인가 그때 뭐 성이 지어지기 시작했다든가 지어졌다든가 또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마 성으로서 뭐 살았던 그 역사는 1375년 뭐 그쯤 이제 올라가나 봐요. 아, 오늘 날씨 좋습니다. 이런 날 그 얼굴 타기가 쉽다고 봄 햇살보다 가을 햇살이 더 무섭다고 뭐 그러죠. 다시 살짝 돌리면요. 영주 살던 집이 저기 저렇게 깃발이 펄럭펄럭 하고 있어요. 아, 이성도 제법 규모가 커요. 치타델은 완전 컸는데 이 여기도 보면 중간에 이렇게 센서 운이고 해놨죠. 일방통행이에요. 저쪽으로 일방통행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 일방통행이라는 할 수 있는 그 건물에서 또 살짝 보면요. 저렇게 영주 집이요. 저렇게 보여요. 일방통행 길과 맞은편에 또 길이 있는데요. 이게 작은 골목이 또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일방통행 길이 되겠죠. 역시나. 네. 요 뒤쪽 성은 좀 허물어졌네요. 보니까. 화면에서 봐서 오른쪽은 비교적 잘 형태를 좀 갖추고 있는데 왼쪽편은 보세요. 높이가 많이 다르죠. 뽕나무 저 보이는 저 높이만큼 밤이 허물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저기 최점왕 아 저기 있네요. 저기 저기 밤이 이렇게 좀 그 속도로 좀 낮아진 게 보이죠? 저 지점에서 급속도로 그냥 휙 깎였어요. 깎여서 팍 급경사를 이루고는 내려졌어요.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길어졌어요. 저거는 왜 저럴까요? 약간 기울기가 생겼죠. 약간 위로 올라갔을 때 조금씩 이렇게 좁아져요. 원래 저렇게 지어진 것인지 뭐 건물 지을 때 보면 아래는 좀 면적이 좀 넓고 크고 위로 올라갔을 때 조금씩 줄어든다고 뭐 그렇게 돼 있기는 하던데요. 그런 말을 듣긴 했는데 아 중간에 또 이렇게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문도 돼 있어요. 옆에는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성문이고요. 저기 조그만하게 이거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충분히 한 190m는 되겠어요. 이제 지나 나왔어요. 이래 봤더니 이렇게 성 바깥에 이렇게 지지대 이렇게 세워놨네요. 이렇게 다 이렇게 지탱하도록 성 지탱하도록 해놨어요. 네, 이제 차가 지나가는 성문이고요. 아침문 아래고 제가 방금 사람 지나오는 문. 네, 이게 작아 보여도요 제가 걸어서 나오면서 보니까 한 190m는 되겠어요. 190cm는 되겠어요. 높이가 제 키가요 신발신고 160은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2m는 되겠어요. 한 40cm 정도는 폭이 남아요. 네, 이랬습니다. 이게 세 명이 있어요. 보니까 꼬무네 디 수아베 위아 이런 건가요? 베로나 이 뜻이에요. 베로나 관할 지역에 있다 이 말이에요. 수아베가 세 명들이 있어요. 성 번호도 있고 옆에 세 명들이 있고 전체 성은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Alpino. Alpini. Cento anni di storia. Gli alpini continuano a vivere perché l'Italia continui a vivere. L'Italia가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알피니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알피니는 산하 전투 여왕 뭐 그런 개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정은 올리나에 그거 보면 요격 대원도 나오잖아요. 그런 예, 산악 전투 요원입니다. 예, 베로나 지역 알피니는 1920년에 시작되나 보네요. 창설됐나 봐요. 그래서 2020년까지 100년 역사를 이제 지녔다는 뭐 그런 말입니다. 예, 알피니 예, 편말부터인데 지나서 다시 이제 예, 여기가 성. 이 길로 이제 직진해서 쫙 가면 제가 처음에 들어왔던 그 입구와 마주보고 연결된 길이 연결되어 있는 문입니다. 이게 정문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후문일 것 같으면 저 앞에가 정문이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인 거예요. 이게 그 옆에 있던 문들은 그 뒤에 부수적으로 생긴 것 같아요. 아니면 같이 생겼다 해도 나중에 편의를 위해서 어쩌면 후대에 생겼잖아요. 원조 성문은 이게 되겠죠. 보세요. 저기 성문도 붙어 있잖아요. 예, 저기 깃발 세 개 달린 저기가 꽃무늬입니다. 무늬 칩이요. 꽃무늬. 이거는 규모에 따라서요. 동사무가 써도 되실 거, 면사무소 아니 업사무소, 구청, 시청 뭐 그런 행정관청입니다. 저기 성 꽃무늬 디 수아베 한번 가볼까요? 예. 꽃무네 디 수아베, 예, 소나 수아베 꽃무네. 여기가 예, 이게 중심인데 지도인 거예요. 성 지도 것 같으면 이 아래 저 내용을 그 옆에 이렇게 따로 이제 또 이렇게 중간 지점을 해서 성 안은 이렇게 중간 지점 표시된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고요. 나머지 흰색으로 연결된 건 성 밖을 이제 얘기하겠죠. 예, 그리고 색깔 알록달록한데 저기 보면 뭐 무니치뼈, 까라비네리, 아 여기도 까라비네리 있네요. 우피처 보스달레 하면 우체국이에요. 파마치아, 약국, 첸트로 스포티버, 스포츠센터, 스콜라, 비빌리오테카, 도서관이고 팔라스 디 주디시아, 이거는 법원인데 지금 현재는 베로나로 옮겨갔답니다. 발 디 피난사, 아 팔 아파요. 이거는요 금융감독원 뭐 이쯤 되나요? 뭐 그렇고요. WC 하면요 화장실이고요. USA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마르코 치미테로 폴리시아 로칼레 지방경찰 지역경찰 말이고 이저다 에콜로지카 촬영하는 것도 있고요. 마르코 조끼 예 놀이터 아까 지나왔던 것 같고요. 주디 주디 파체
최대차, 뒷바차, 하비 보는 그런 캠핑장도 있고요. 주차장도 있고, 밖에도 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과자들이 버스, 양 넣어내네요. 예. 이게 편의시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있네요, 보니까. 병원은 여기 없네요. 그래도 약국은 있고요. 예. 공동묘지, 예. 공동묘지는 있어요, 보니까. 예.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스테 체린 없기다. 가스테 레드. 소스테이저. 예. 예, 이 전체. 예. 예. 지도입니다. 예, 그러면 저는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서 걸어서 가는 예, 성주 영주 살았던 성으로 갈 거예요. 이 편말 있는 이 쪽에서 차도로 이렇게 빙 돌아서도 바로 성문 있는 데는 나오거든요. 예, 영주 살았던 성 입구 문은 나와요. 근데 예, 현재 여기서는 걸어서 이쪽으로 다시 성 안에서 가서 가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들어갑니다. 예, 자, 이 길로 갈 거예요. 예, 건물, 벽두 건물 아니니까요. 아, 갑자기 시원해졌어요. 밖에는. 아직 덥거든요. 일교차가 지금 많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해 있을 때는 더웠다가 해지면 이제 갑자기 이제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네. 자, 이 길로 이제 그 왼쪽으로, 그래서 왼쪽 편으로 꺾어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네, 성 안에 들어왔어요. 아, 이 깃발 보이죠? 이 휘장이 베네토, 그죠? 성지 베네토 휘장이에요. 바람이 안 불어서 지금 접혀졌는데요. 책을 잡고 있는 사자, 날개 달린 사자. 예, 베네토죠. 상징 휘장입니다. 자, 이탈리아 국기고요. 그 옆에 EU 국기도 붙어 있죠. 네, 여기가 꽃무네. 사베, 예, 사베, 예, 동사무소가 될까요? 읍사무소가 될까요? 하여튼 그래요. 사업에 성 안에 이제 업무 보는 것이에요. 아이고, 저 꼬마다 빨간벗고 뛰어가네요. 네, 예쁘네요. 아니, 꼬마들 예쁘다는 게 아니고요. 뭐 꽃들 있고요. 입구 살짝 보면 이래요. 저 안에는 들어가진 않을 건데요. 아,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구경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사업에 행정관청이에요. 와, 저기 무슨 건물이었는지 몰라도 저 원기둥도 하나 남아있네요. 보이세요? 와, 저 건물을 헐고 남았던 잔재인 것 같아요. 벽돌만. 기둥만 남았어요. 뛰어가고 잡으려고 그러네. 아, 이제 던져 나가서 성으로 가볼 겁니다. 아이고, 발 아파요. 예, 바로 나오면요. 이게 바였는데 지금 이제 저녁 때 돼야 이제 문 열겠네요. 팔아서 이렇게 다 접어놨어요. 밴드시 하면 이제 집 판다는 뜻이에요. 이제 또 가볼 겁니다. 여기 집 판다고 내놨던 집이고요. 여기서 여기 옆에 조금 골목이죠. 이게 저 멀리서 보면 당뼈 보이죠? 제가 아까 왔던 걸어갔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센서 우니코 해놨죠. 일방통에 이쪽으로 차 일방통이라면 네, 그럼 다시 또 예, 전화 왼쪽으로 갑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아, 저 또 예쁜 또 광경이 보이네요. 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저렇게 중간에 구름다리가 제가 연계시켜놨죠. 아, 적어도 방 한 칸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아래로는 아치로 되어 있고요. 계단이고 저기는 일반 집인가 보네요. 가게가 아니고. 궁금해서 와봤어요. 아, 일반 가정집이네요. 선인장은 많이 키우고 있네. 아, 저기 해먹인가요? 그 비슷하게도 해놨고요. 아, 이 조그마한 공간 저기도 방 한 칸 놉니다. 저래도요. 커튼도 달아놨잖아요. 그죠? 실제
한 2m, 2m는 안 되겠고요. 한이 폭이 한 1.5m는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보는 것이랑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은 또 다르죠. 네, 제법 저래도 공간 나옵니다. 네, 그럼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지금 평일이라서 네, 좀 한적해요. 테라스에 식물들 예쁘네요. 이 식물들 특히 예쁘다. 꽃은 없네요. 없는데 뭐가 잔뜩 걸려있어. 방금 이 사람 소리가 들려서 지나가는 아주머니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일요일은 열린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개방돼서 이 계단 중간에 계단 쭉 이러면 끝까지 하면 저기 성인들 때까지도 바로 연결된답니다. 되겠죠? 네, 성체까지 바로 연결된답니다. 근데 평일이라서 다쳤어요. 네, 다시 또 저는 걸어서 갑니다. 네, 제 자리에서 한 바퀴 돌 것 같으면요. 네, 저기 타가서 그런 개념이고요. 아질로 벽이 보였는데요. 예, 한 바퀴 그냥 돌아봤습니다. 예, 다시 이래서 저기 기트발 좀 더 끝까지 이래 가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예전에 법원이었다는 곳. 예, 그 건물 이제 틀어서 갈 거예요. 예. 저기 아까 제가 지나갔던 저 끝머리 이제 마주 보입니다. 예, 다시 또 갑니다. 예쁘다. 이 발코니 앞에도 한번 찍었는데요. 지금 어두워져서 좀 별로 예쁘게 안 나오네요. 이거는 선물센터인 것 같아요. 선물가게. 예쁜 발코니에 제라늄입니까? 제라늄이 저렇게 막 엄청 화려하게 제라늄이 완전 만발했어요. 진짜 예쁘네요. 근데 아쉬워요. 상당히 집 크네요. 발코니도 예쁘고 여기가 중심가다 보니까 특별히 좀 더 관리에 신경 쓴 것 같아요. 예, 저기 성 보이죠? 저기가 제가 앞편에서 들어왔던 방향이 저기가 말한 성의 정문이에요. 정문이고 저 정문 이 길로 쫙 와서 좀 마주 보는 저기가 후문이죠. 정식 큰 문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옆에 이제 있는 부수적인 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계단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저 성 이제 상당히 가다 보면 조금 돌길처럼 돌방처럼 돼 있어서 운동화 아니고는 좀 불편해요. 걸어가기가. 이 건물은 예전에 법원이었답니다. 근데 현재는 베로나로 옮겨갔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레스토랑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 이제 갈 겁니다. 이제 영주에 살았던 집 구경하러 갈 거예요. 저기 예전 법원 건물이라던 곳에서요. 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요. 왼쪽편에 조그마하게 여기 보면 예, 수도 하나 달려있어요. 이게 물 마실 수 있거든요. 예, 인심 좋죠? 예, 방금 물 마셔보니까 물 맛도 좋아요. 여기 예전에 교회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림 전시하더니 오늘은 닫혔어요. 10월 3일까지 한다는데 네, 시간이 지금 아닌가 다쳤네요. 잠물통 닫아놨죠. 앞에 왔을 때는 그린패스 예,
발급받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아쉬워요. 무료 수도 옆에. 이 귀퉁이 특이해요. 앞에서는 매끄러워하죠. 근데 옆으로 가면요, 이게 말하자면 반달 모양이네요. 반달 모양이고, 요 화장실, 화장실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둥그스름하게, 예, 반달 모양이에요. 앞부분에서는 단면이 매끄러운데, 뒤에서는 좀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지어졌어요. 예, 다시 이제, 울퉁불퉁한 이 길로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반드시 영주 기거했던 집 안을 구경할 거예요. 오늘도 왔다가 또, 못 들어갔어요. 예, 마지막 입장 시간이 18시에 문을 닫는데, 근데 45분, 문 닫기 45분 전에, 입장을 해야 되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5시 15분 전까지는 와야 입장시켜줍니다. 그 지나서 오니까 문이 닫혔어요. 월요일은 닫고요. 요금은 이렇습니다. 어른 한 사람 7유로고요. 단체로 올 경우 25인, 예, 25인, 최소 25인이라야 한 사람당 5유로고요. 어린아이들은 4유로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올 경우에는 3.5유로인데 1인당이겠죠. 정말 참 구경하기 어렵네요.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짜오. 짜오짜오. 얼마나 예쁠까요? 이렇게 두 번이나 허탕쳤습니다. 속상하네요. 지금 감이 열리고 있어요. 홍시네 보니까요. 홍시입니다. 아이고. 겨울다 뭐 아니 늦가을 되면 있겠죠. 아이고 CCTV도 달리세요. 아유 물을 안 잤네요 화분. 이제 창가에는 예쁘게 해놨네요. 자우. 무화과도 무화과 이미 다 익었겠어요. 무화과 좋아하는데요. 자우 자우. 예 성미했습니다. 저기 자우. 옛날 법원이었던 데서요. 조금 내려오면. 조금 내려오면요, 여기 트라토리아라고 있어요. 트라토리아 다 아마데오 있는데, 이 트라토리아는 레스토랑보다는 약간 좀 한격은 낮은데요. 음식 가성비는 좋은 그런 식당은 트라토리아라고 합니다. 트라토리아, 네, 트라토리아. 이 사이에 그래도 센소 우니코죠. 아도포 마티엘리 디토레 비아. 예, 조엘레리아, 예, 귀중품 가게죠. 버섯 가게, 예. 여기도 이제 새해 저 차가 지나온 거 보니까 저기도 이제 문이 있어요. 한번 가보려고요. 예, 중간중간에 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가 바둑판처럼 뭐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타델라성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렇고 아주 차가 지금 지나고 있죠. 네, 바둑판처럼 그랬어요. 맞은편에 성문이 있으면 그 맞은 방향에도 또 성문이 있어요. 네, 방금 차가 지나갔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맞은편에는 성문이 없고 저렇게 큰 집이 있어요. 어쨌든 저 대문 저 아치로 돼 있죠. 저 대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서도 공동 마당이 있는 그런 경우죠. 예. 보통은 마주보고 이렇게 문이 있는데, 문이 없는 경우는 그 맞은편에 공동 집이 크게 있어요. 공동 마당이 되잖아요. 그, 여러, 공동주택, 예, 공동주택 마당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걸어가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발코니에 제라늄 예쁘네요.
아, 이제 새 못 들어가더라. 뭐, 철사는 막아놨는데, 그래도 새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저런 경우는 비둘기죠. 아우, 비둘기도 생명이 역강해요. 이쪽, 한쪽에는, 여기는, 그니까, 성벽이랑 집, 일반 집 사이에는, 아, 카스텔로, 케자데이 도메니카네. 도미니카 수도원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닫혔는데 아 이 지금 잡초가 무서워한다. 한때는 이 지금 막혀는 이 저 너머로 교회랑 또 연결되는 길이었는데 지금 이제 막아놨네요. 막았더니 막 풀들이 완전 다 점령했어요. 아이고 단풍 들고 있어요. 가을이에요. 예. 저 비둘기. 여기 철망으로 가려놨는데, 저 안은 뚫려있어서 비둘기가 점령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왼쪽 보면 저기 또, 저기 중간에 성문이거든요. 저로도 차가 다녀요. 차가 다니는데, 아주 끝머리는 막혀있어요. 끝머리는 막혀있고. 네, 끝머리는 제가 지난번 왔을 때 한번 영상을 찍었었고요. 지금은, 예. 네. 아, 이 길로 나가면 이 성문은, 아, 여기 뭐라고 설명적이 할 수 있어요. 아, Porta Vicentina. Porta Vicentina. Porta Vicentina. 설명도 다 읽으려면 이게 시간 좀 많이 걸립니다. 이 문은 포르타 비첸티나 아마 비첸사 쪽을 향한다 뭐 그런 의미로 포르타 비첸티나라고 부른 것 같아요. 아까 포르타 베로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베로나 쪽을 향한다 이 말인 것 같고요. 아 조금 더 지나 나오니까요. 포르타 비첸티나 나오니까 중간에 이렇게 아, 열린 쇠문 닫아서 이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높아요. 한 1층 정도 건물 되겠어요. 예, 아래는 저 바깥에 예, 주차장이고요. 이렇게 생겼네요. 건물 이제 벽돌들을 봐도 세월이 느껴지죠. 10세기 후반, 그 다음에 1375년 이랬으니까요. 1400년이 치도 600년, 600년 이상 됐으니까요. 아, 세상에. 아, 이 길을 가면, 저 성. 아, 성벽. 아, 이렇게 걸어서도 저래. 아, 이 집들이, 성 바깥에 집들이랑 연결되고요. 아, 개인 집인 것 같아요. 아, 개인 집이에요, 여기가. 근데 성 바깥. 성벽 바로 밖에 이렇게 또 집들이 있네요. 아유, 성 잘 지켜야 될 텐데. 아, 보시다시피 저쪽에도 저 상당히 넓어요. 주차장이. 예, 상당히 넓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관광 관객들에 비해서 이렇게 편의시설 만들어 놓은 거죠. 방금 아 여기는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요. 아 이런 돌담집도 아 정말 예쁘다. 아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이것도 중세 시대는 되겠는데 이제 보면요 표면에 있죠. 카스텔라면 성이고요. 몬테 뗀다. 아 산 이름이 뗀다인가봐요. 뗀다 뭐 커튼인데요. 몬테 뗀다 해야 되고요. 파르코 코모날레 델시 올리비 센티에로 20 미누티 예. 공공 올리비 하면 올리브 나무들이란 말이에요. 올리브 나무들 예. 공동 공원
공공공원인데 이름이 올리비 올리비라고 요 올리비 뭐 올리브 나무들이란 뜻이거든요. 센테로 하면 좁은 길을 센테로가 해요. 센테로 20분 걸어서 20분 걸린단 말이에요. 이 좁은 골목을 이렇게 구비구비 들어가면 성 뒤쪽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생겼네. 여기서 나오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네. 이래서 저 아래서 차가 와서는 이렇게 와서는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방 통행 도로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보이죠? 차 들어가기만 할 수 있어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센서 오니까 돼 있었거든요. 예. 예쁩니다. 이거 성벽 끝머리에 사람들이 집도 지었네요. 이런 경우는 예전으로 치면 수비하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일까요? 이 구역이 이 부분은 성벽 수비하던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살았던 집 같아요. 아, 그냥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예, 이랬습니다. 오늘이 수압의 세 번째 옵니다. 이 수압의 성 있는 말이죠. 수압의 중심가 예 들어가기 전에 풍경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언덕들을 다 개간했어요. 요 한국에 치면 산 야산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다 거의 다 그냥 개간에서 저게 다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예, 네, 오늘은 수압의 성에 저기가 성 안에서도 예전에 중세 봉건사에거든요. 영주가 살았던 예 그곳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여기 수압의 보호가 해놨죠. 전 아마 깐티날 거예요. 공동 깐티나. 깐티나는 뭔가면요. 포도주. 예, 저장고예요. 저 앞에는 포도주로 유명합니다. 예, 그 보세요. 저 전부 다 그 포도 생산지다 보니까. 예, 유명합니다. 2020년, 예, 록다운, 코로나19로 록다운 딱 시작됐을 때, 그쯤에 사베로 알고 있는데, 그치, 포도밭에서 로마 시대 쯤 되나요? 뭐 그 당시에 주택 서기 한 300년 쯤 됐을까요? 고대 로마 제국 당시에 주택 모자이크 타일도 그대로 오늘날 타일 문양이나 거의 뭐 진배였을 정도로 그렇게 생겼는데 포도밭에서 그 유적이 발견이 됐어요. 그 내용이 나왔는데.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발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수압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예, 제가 영상 제작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가보실까요? 이 도로 입구에 예, 여기도 포도밭이죠. 여기는 평지에 있는 포도밭인데 이곳은 1월만 이렇게 문을 연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 상태라서 1월만 문을 연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 보니까 저기 계단을 통해서 예전에 영주가 살았던 성까지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길에서 한번 올라가 볼 거예요. 예, 이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이렇게 공원에 있어요. 공원이 또 있고요. 예, 이게 뭐 요가라고 아까 저기 입구에 적혀 있더라고요. 예,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 아마 이렇게 의자들도 있는 거 보니까 행사들 하고 그럴 때 저기 보니까 무대도 있네요. 그럴 때 사용하는 곳인 것 같아요.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유모차도 누가 저기다 던져놨네요. 중간에 문 있는 거 보니까 저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그렇고요. 예, 적당한 예, 공원입니다. 군데군데 이제 사람들 앉아있죠. 1월만 개방이 된다고 그러네요. 저 위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가다가 중간에 문이 있었어요. 뭔가 했던 그곳이 바로 여긴 거.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이제 계단을 통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바라기는 저 계단에서 바로 저 중간에 문을 통해서 영주 살던 선까지 그냥 바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안 내려오고요. 예, 그러면 갑니다. 유명한 건물들 보면 대체로 이렇게 석상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비교적 현대식인 것 같아요. 안경 뜯기고 있어요. 여기는 음악가인데요. 첼로. 첼로 켜고 있는데 얼굴이 사라졌어요. 예. 예, 조금 멀리서 보면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얼굴이 나와요. 네, 조형물도 있고요. 네, 조형물이에요. 아,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여기도 유명한 조각가들 했겠죠. 아, 윗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세요. 보니까, 아, 아빠 봐. 아들이 윗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모양새가.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 이 카메라 화면에서는 좀 제대로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윗몸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보세요. 윗몸 이렇게. 아, 언제적 작품일까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래요. 꼭 세계지도 같아요, 이 구는요. 아, 지구본 같아요. 뭐, 손을 형상해가지고요. 여기도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손을 뻗으려고 하는데 저게 독수리인가요? 독수리, 매, 뭐 이쪽으로 손을 뻗쳐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작가 이름이 나오네요. 이거는 부자간에 윗몸 일으키게 하는 조형물에 예, 적혔고요. 여기 손뻗어 있는 거 아마 같은 사람 같은데 한번 볼까요? 보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올리버니? 클라우디오. 자신의 서명도 저기 적어놨네요. 아,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게 도마뱀. 쫙 얼른 쫙 돌아. 중간중간에 이래 깨졌어요. 보니까 뭐 전쟁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언제 쪽 건지는 몰라도요. 비교적 현대식이잖아요. 현대물인데 옷 양식이 비교적 현대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막 깨지고 한 걸로 봐서는 전쟁으로 이렇게 부서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기 예쁜 꽃 있어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봐요. 이게 꽃 이름이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날 듯하면서 이게 무슨 꽃이죠?
알았던 것 같은데요. 또 무슨 것이냐고 물어보 댓글 다시 보면 그거 나한테 물어보다냐고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갑자기 본 거라서 그래요. 일찍 잘 나올까요? 와, 중간에 아치가 있는데요. 이게 자, 뒷마당으로도 와, 엄청 시원해요. 꼭 불국사 석굴암 같은 그런 느낌. 아, 이쪽에 뭐 화장실이 있다네요. 예. 바뇨. 그러면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바뇨 토일렛이라는 뜻, 바뇨 토일렛, 화장실이라는 뜻입니다. 아, 이게 무슨 것이? 아, 예전에 이 뿌리가 무용계를 했는데, 아, 생각날 듯 말듯 뭐 그러네요. 네, 하여튼 예쁩니다. 아, 이 판이 색이 참 좋아 보여요. 녹색, 짙은 녹색이랑 샛노란색 정말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지금 지우고 피고 뭐 이러나 봐요. 좀 많이 네, 잎도 많이 꽃잎도 좀 떨어졌는데 또필것 같아요 느낌이. 자,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설명도 뭐좀돼 있어요. 아, 꽃 이름 적어놨어요. 한번 봐야 되겠어요. 혹시 그 꽃이 있을런가? 이게 보면요, 레지오네 델 베네토, 예, 베네토주란 뜻입니다. 이탈리아, 예. 여권에도 이 문양이 들어가죠. 이거는 EU 국기죠. 여기는 바이올린 연주하는데요. 석상 여기도 깨졌어요. 수아베, 저러나타 델 알베로. 24 노벰브레 2018, 2019년 11월 24일. 저러나타 델 알베로. 나무의 날. 수아베 나무의 날. 뭐, 그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아, 이 정원에서 피는 꽃들입니다. 에러디움, 말라코이데스. 이것도 아시는 분 아세요? 브로뉴스 이러면요, 이게 매화, 뭐 살구, 뭐 그런 쪽에 예 열매 꽃이에요. 아, 아이리스, 혹시 아이리스일 수도 있겠어요? 아까 그 꽃이. 아, 이것들이 아이리스인가요? 이것들이 아이리스인가요? 아, 맞네요. 이리스 해야죠. 아이리스 하는 거. 아, 여기도 제가, 이것이 뭐 소름쟁이가 맞을까요? 제가 소름쟁이라고 영상 두 편을 적었는데, 만들어서 올렸는데, 아, 시청자분들, 지나가시는 분들이 소름쟁이 아니다, 개대황이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방가지똥이다 뭐 그러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쩌면 모양새가 보니까 잎이 이게 주름치마처럼 이렇게 레이스처럼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쩌면 이거는 소름쟁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또 다른 꽃이에요. 아, 튤립. 이게는 튤립이라네요, 이거. 이게 튤립 꽃이 이런 것도 있나 보네요. 수아베 치타 데이 툴리파니. 예, 툴립의 도시. 툴리파노, 툴리파 라딜. 이게 툴립 종류 중에 한 이름인가 봐요. 예, 이거는요, 무화과 나무. 벌써 열매는 다 떨어졌어요. 맛있었겠어요? 어딜 가나 먹는 사 타령입니다. 예.
아, 저기 이리저리 막 걸어갑니다.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저 오늘 온 목적이 저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주가 기구했던 그 집을 구경해 보는 게. 에휴, 벌써 세 번째 오는 거예요. 두 번까지 헛걸으면서요. 첫 번째는 그린패스 안 가져왔다 해서 안 들어보내줬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입장 시간을 놓쳤어요. 마지막 입장 시간이 6시에 문을 닫는데 45분 전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경할 게 방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이제 여유있게 돌아보려면 한 45분 걸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6시에 이제 문을 닫으니까 5시 15분까지는 늦어도 도착해야 입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표도 물론 표도 끊어야 되는데 그 돈이 떼서 들여보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 전에 마감 시간 전에 45분 전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 지금 이것들은 나중에 지금 성 안에 지금 시간이 돼 있기 때문에 성 안에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고 이 새가 지나가면서 실례를 했네요. 누가 내 머리에 새똥 보고 누가 내 머리에 똥 샀지 뭐 그런 그 뭐지 애들 동화책이 있나 보던데요. 네 그러네. 그러면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저기 깃발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요 화면은 보이는 모르겠어요. 어디있지요? 깃발이 어디 있을까요? 펄럭펄럭 하는 걸 봤는데 어디지요? 화면에 잡혔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 빨간색 옷 입은 남자 위쪽에 아마 저쯤에 저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화면에 잡혔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시 올라갑니다. 석류도 열렸어요. 하나 떨어졌는데 누가 하나 그냥 여기다 놔놨네요. 석류 하나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다라라라라 사람들도 내려오고 있으니까 저는 피해서 올라갈 거예요. 아 이거는요 알로로. 아 지금 벌레 많이 먹었어요. 알로로 이게 알로로. 월계수 이거 월계수 잎으로 말려서 장롱에 옷장에 넣어놓으면 해충 안 생긴다고 그러나요? 해충 방지한대요. 근데 얘들은 지금 한참 벌레 많이 먹었어요. 약 좀 치줘야 되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계단이 있고 중간중간에 계단식 논처럼 그렇게 이렇게 꽃밭이 각각별로 각 층별로 꽃밭이 있어요. 다시 저는 갑니다. 아 예뻐요. 하늘 예쁘네요. 방금 지나가는 아주머니한테 저 위로 올라가면 좀 밖으로 나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나가는 길이 있답니다. 그래서 올라갈 겁니다. 걱정 안 하고 이제 계속 걸어가면 돼요. 아, 이 옆에는 저기는 아로마들. 얘는 여기는 아로마 꽃이 이거 엘바 루이자라고 불려요. 저 만지면 이파리가 민트 향이 나요. 엘바 루이자고요. 그 옆에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는 살비아. 그다음 마조라나 로즈마리노 라벤더라고 하는 거죠. 라벤더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어르도 하면 텃밭이죠. 텃밭 만들었다고 지금 구경 오신 분들 얘기하네요. 지금 계단 위에서 아래로 사람들 내려오고 있어서 저는 그냥 다른 방향을
네,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이네요. 광경도 보이죠? 와, 이야, 여기서도 웬만큼 전경이 보입니다. 저 사베 성 바깥 동네에 지금 보세요. 이게 형태가 분지 비슷한 형태네요. 아까 이 성 있는 성 바깥에 이 동네가 좀 낮죠. 지대가 낮고 구릉들이 주변에 있고 예, 분지입니다. 분지. 네. 그 저기가 다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다시 올라갑니다. 예쁜 개가요. 풀 뜯어먹고 있어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들립니까? 이 강아지가 3개월, 석달 반 됐다는데요. 코카스 스파니엘. 예. 코카스 스파니엘. 예. 지금 풀하고 돌멩이하고 막 뜯어먹고 같이 먹고 있다고 그러네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일어났네요. 귀엽네요. 예전에 구두 신발 그 메이커 중에 있잖아요. 예, 그 강아지예요. 잠깐 강아지하고 좀 논다고. 예. 강아지 사진 개뿔 뜯어먹는 소리 2탄 찍었습니다. 예, 주인한테 양해 구하고요. 처음에도 석 달 반 됐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2018년도라고 그러네요. 이름이 줄리아라고. 그래서 뭐 7월달에 낳나 했더니 아니고, 그런 이름 아니고, 옆에 있던 꼬마 여자애가 줄리아 이름 좋아해서 그렇게 붙여줬다고 그래요. 암컷이랍니다. 보통 이곳에 명사들의 성이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름들도 보면 남자 이름, 여자 이름이 있어요. 줄리아가 있으면요. 아로 끝나죠. 줄리아, 예, 여자 이름이죠. 줄리오도 있어요. 남자, 오로 끝나죠. 남자 이름이요. 지금 좀 씩씩거리고 있어요. 예, 성 안에 좀 들어가 보려고요. 지금 약간 비탈길을 지금 걸어 올라가고, 걸어가면서 말해서 약간 좀 숨이 좀 헐떡거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 성 안에서, 오늘 반드시 성안 구경을 할 거예요. 여기 위에서부터 보면요.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딴딴딴딴딴. 네. 햇빛이 있고요. 역광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 성 안에 들어가 있고, 성 안에서 또 성 안, 예, 성체, 예, 영주가 살았던 집을 오늘 들어갑니다. 이제 매표소 도착했거든요. 드디어 입장료 내고, 그린패스 제시하고, 입장료 내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스칼리제로. 예. 이게 성 이름은 스칼리제로랍니다. 스칼라가 성이고요. 한 100년 정도 이곳을 지배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뒤부터 스칼리제로 이렇게 불린다고 그럽니다. 간단한 설명 들어서요. 입장료. 예. 입장료 내면서요. 와. 이렇게 생겼네요. 저 성이, 저 문이 저 밖에서 보면 나무 문 끌어올리도록 되어 있는 바로 거기에요. 시원합니다. 예, 다시 안에 바로 문, 예, 성문, 예, 이리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보니까, 저거 뭘까요?
성무 뭐 이를 끌어당기는 도로를 이어가요?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어요? 도명이 집어던지고 하는 그런 무기 사용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입장료 내면요. 입장료 구입하면 이렇게 이 카스텔로 디 수아베, 예, 수아베 성이라는 뜻이고요. 예, 여름과 하절기 동절기 예 입장료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전화번호 되어 있습니다. 예, 전화. 벌이 날라왔어요. 예, 성에 대한 역사 팜플렛 저는 이태리어 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 짠짠한 글씨로 접혀서 다섯 장 나오네요. 다섯 페이지, 다섯 쪽.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성문에 대해서 나오고요. 중간에 이것도 좀 안에 들어가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프레스코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집안에 네, 거실 같은데 네, 있고요. 야,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러면 같이 가볼까요? 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팜플렛 내용 읽으시길래 제가 옆에서 지금 컨닝을 듣고 있습니다. Questo stato di rovinoso abbandono si protrasse fino al 1889, 200 anni praticamente, anno in cui il vetusto maniero trovò il suo appassionato e generoso mecenate, Giulio Camozzoni, senatore del Regno. Hai scoperto chi è Camozzoni? Chi è? E questo qua. Il castello era stato acquistato nel 1830 dall'avvocato Antonio Cristani, nonno materno di Giulio Camozzoni. Quest'ultimo, per lunghi anni benemerito sindaco di Verona, lasciata la cosa pubblica, si dedicò ad un minuzioso restauro in cui profuse ingenti energie e capitali. Tuttora il castello è di proprietà della famiglia Camozzoni de Sarata, che lo conserva con amorevole ed attenta cura. Si vede. Yeah, 지금 현재 읽고 있는 게이 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아유, 다섯 페이지가 뭐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저 들어갑니다. 그렇지. 예, 성첫 번째 관문 들어오면 두 번째 또 아치 관문이세요. 이게 또 들어갑니다. 영주 귀하신 몸이니까 얼마나 철통 같은 경비를 해야겠죠. 야, 예, 이렇습니다. 들어오면요. 어딜 가나 비둘기가 다 점령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밖에서는 그러니까 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밤밖에 안 보이는 거 말하자면 이것들은 다 영주 집 밤이에요. 밤 말하자면 집이 안 보여요. 집은 또 아마 저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야 집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마당이라 볼수 있는데 이게 경사가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 꼭대기 이 지대 중에서 제일 높은 지대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 저기도 저 맞은편에 저 맞은편 꼭대기에 또 무슨 성 같은 게 하나 보이죠? 보이나요? 저것처럼 제일 높은 지대에 제대로 잡았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제일 높은 지대에 예, 집을 지은 거예요. 이탈리아 깃발 보이세요? 흔들리는 거 보이나요? 화면은 저 지금 햇볕 때문에 선글라스도 꼈고 역광이기도 하고
일단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성 세 명이 있어요. 대리석에 적어놨죠. 퀘스트 카스텔로. 아이고 메디오 메디오에버 아 귀여워. 아 이 세 명 적혀 세 개. 이거 한동안 이게 닫혀 있었다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리모델링 할 때까지. 줄리오 까무쪼니 까무쪼니 1892년 아 1892년에 Ma fare questo per fare i mani è l'autonomo, pare. Questo non ancora intendente. Ah, rimodelli, te non poneo. Attività. Entro a capo che so di là. Attività fedele. Ah, io che te ne manca meno. Mirutillo. Mirutillo. Attendevo. Miruti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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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berry라고 표현이 되나요? 하여튼 아주 몸에 정말 까만 열매인데요. 아, 이게 담백이. 미르틸로 담투네. 미르틸로 많이 넣겠어요. 수학 한번 전체에 미르틸리 한 2kg 넣을 것 같아요. 예, 피자 만들 때도 넣어요. 예, 그러면 들어갑니다. 아니 올라왔더니 또 성문에 떠 있어요. 우와 이거 보세요. 이 문 이거 그냥 아주 두꺼운데 이 문 콱 내리면 그냥 이것도 완전 철 완전 닫히는 거예요. 거의 두께 보세요. 문 두께 이게 밑에 깔려 있다면 바로 그냥 잘리겠어요. 와 두꺼워요. 와 많이 두꺼워요. 보세요. 아유 10cm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콱 내리면요 이게 다 닫히는 거예요. 전체 이 열리는 이 문 이게 다 닫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요 이래요. 이게 다 닫히는 걸. 그 안에 또 아치 또 문이 있죠. 또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이게 세 번째 문이에요. 와 이제 집이 이제 이렇게 생겼네요. 와 보세요 세상에. 와 아, 저거 탑 꼭대기에 로미오 줄리엣이 써있네요. 와, 저기 보세요. 저기 뭐가 있을까요, 저기? 스쿠지! 이거 불러도 대답 안 하네. 스쿠지, 꺼놔 채우고 있어. Curriculum all'interno della torre. Ah, c'è scala? No, non c'è la scala. Come loro dobbiamo fare tutto il giro per di là. Ah, così arriva. Si vede? Ah, da sopra. Invece questo no. Si può entrare comunque, bel fresco. Ah, 여기 구멍 있는 이거 뭐냐 하니까요. 저 탑으로 올라가는 뭐 연결된다고 하는데 계단은 없다고 그러네요. 저기 탑은 어떻게 올라가는 거 했더니 여기 집 있죠. 저 안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래 이제 올라갈 수 있다네요. 아 저 입구 성벽 입구 아 저렇게 아 그럴 수 있도록 잠깐 해놨군요. 예 아 정말 시원합니다. 예 방금 저 사람 물어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아주 시원하대요. 아, 그 아주머니하고 아저씨도 한번 들어가 보신다네요. 아, 높이는 낮아요. 이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 저도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와, 이 전체가 다 미르돌로예요, 미르돌로. 이게 수확하면 많이 나오겠어요.
저기 중간에 저 선박같이 저거 뭘 했을까요? 뭘 다른 거 했을까요? 화분 같은 거 얹었을까요? 저기도 하나 있죠. 야, 한 바퀴 돌면요.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도 있어요. 아, 이, 이제 보니까 벽화도 있어요, 저기. 보세요. 이게 선반이죠. 여기도 선반이 있는데, 그 아래에. 아, 그림이 있어요. 와, 세상에. 이거도 그러니까 중세시대 그림이겠죠. 와, 세상에. 와, 우리로 치면, 뭐, 고구려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여튼 그 후대에 벽화, 이렇게 되겠어요. 와, 상형문자 같이 이렇게 비싼 무늬톡에 상형문자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돼요. 아, 이게 성직했던 병사였나 봐요. 차림새도 있고요. 칼도 찾죠. 칼인지, 창인지. 창은 아닌 것 같고, 칼인 것 같아요. 저 뒤에는, 창 들고 있는, 그림도 있고요. 네, 와, 이게 뭐라고 글씨도 적혀 있어요. 세겠어요. 자기들, 이 프레스코와 같아요. 벽에 그려졌잖아요, 그죠? 아, 어쩌면 이 선반이 비 맞지 말게 이 그림 보존하기 위해서 세워졌는 처마 같을 수도 있겠어요. 아, 제 추측입니다. 예,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물 담았는 화분 놓여졌는 화분 받침일까요? 네, 아, 어쨌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보세요. 높이는 한 5미터 이상 나올 것 같아요. 한 6미터는 될 것 같아요. 예. 성의 탑입니다, 탑. 예. 사람들. 아, 저 사람 나왔을까? 저도 이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저기, 조금 전에 잠깐 물어봤던데. 들어가 볼 거예요. 네,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지금 사람 없죠? 네. 키는, 아, 숙여야 됩니다. 아. 아, 뭐였을까요? 예. 그냥 뻥 뚫렸어요. 예, 저렇게 생겼는데, 뻥 뚫는데 시원해요. 아, 이 CCTV 달아놨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지금? 무슨 장소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 네, 높이는 제가 입구에서는 제가 다 쓸 수가 있는데요. 제가 60, 신발 신고 60 이렇게 됩니다, 160. 여기서는 좀 숙여야 되고요. 네, 어쨌든 그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냥 비었어요. 아, 비었어요.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에이, 여기도 다 떨인데요. 아이고, 한때 부위 영화로 누르죠. 아, 저기 선반같이 돼 있는데 저기도 아래 보니까 그림이 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기는 햇볕을 많이 받거든요. 저기 처음에 저기는 말하자면 방향이 서쪽이고 서쪽으로 그 벽이 되어 있는데, 아, 이거는 지금 서쪽으로 보고 있고요, 이 선반은. 그러니까 해가 낮에 계속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햇볕 때문에 색이 다 바라지세요, 그림. 근데 앞에서 찍었던 거는 동쪽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만 잠시 해봤고, 그 다음에 낮부터
예, 그다음 오후 내내 이제 그늘져있죠. 그러니까 그림 상태가 비교적 잘 보존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아, 이 건물이 말하자면 집이에요. 이 집이 이게 집인데 어떻게 생겨 있을까요? 벽에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집이에요 이게. 자 이제 그러면 올라갑니다. 아 이게 그 가문의 문장인가 봐요. 강아지가 스칼라 방패 들고 있어. 스칼라 아 기사들이죠. 기사들 투구선 기사들. 예 문이고요. 예 투구선 기사들. 예 올라갑니다. 아, 아이기는 이제 드디어 얼굴 좀 벗었어요. 투구 좀 벗었어요. 아, 저기도 벗었어요. 이제 마스크 쓸 준비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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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이제 이 집 앞에. 아, 집 앞에 지금 서 있어요. 문 앞에. 집 문 앞에 서 있어요. 제가 이 집에 들어가는 이 순간은 저도 이제 기적축에 속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스크 썼습니다. 들어갑니다. 여기가 거실이에요. 거실. 설명은 한번 들어볼까요? 13-14 studiero e 2 anni cavaliere. Allora dobbiamo chiudere il cerchio con la cerimonia di iniziazione. Allora come funziona? Il ragazzo viene rasato a zero, lavato finalmente, gli facciamo indossare una tunica bianca che significa purezza. E lo lasciamo qui da solo a pregare tutta la notte con la sua tunica bianca, passare la notte in bianco. Il mattino seguente si aprono le porte, indosserà un mantello rosso che è il santo da versare a Dio e al popolo. La copa nera, colore della morte che non teme, giurerà sul Vangelo e poi si inginocchierà davanti al cavaliere maestro che per tanti anni ha servito e seguito. Nel nome di Dio, di San Giorgio, di San Michele, ti nomino cavaliere. Si alzava in piedi e riceveva un fortissimo ceffone. Era l'ultima offesa che riceveva da uomo, perché poi sarebbe stato un cavaliere e nessuno l'avrebbe mai più potuto offendere. Questa era la cavalleria della notte di San Giovanni. La porticina che trovate è l'unica entrata e l'unica uscita per andare in torre. Dentro la torre troverete la famosa prigione dotata di bovero, dove venivano effettuate tutte le condanne a morte, fino ad arrivare alla bandiera, dove c'è un bellissimo panorama, dove si vedono i nostri vigneti. Ok? E allora raccontavo anche prima che anche in epoca medievale appunto c'erano i vigneti. Il vino veniva fatto da questi contadini con il sistema con la pigiatura con i piedi. Cambiava sapore conforme i piedi del contadino. Okay? Era il vino che andava a finire in aceto. Oggi invece c'è la polvere magica, non scadenza mai. Okay? Allora questi contadini vendevano il vino all'interno del borgo antico, ne vendevano una buona parte delle loro fiasche, mentre una parte non riuscivano a venderla, ahimè. Andava a finire in aceto. Cosa facevano? Lo buttavano via? Assolutamente no. Tentavano di imbrogliare il cliente. Come facevano? Accanto alle fiasche di vino da finire in aceto, tenevano sempre una cesta con un po' di ginocchio. Quando arrivava il cliente, se trattavano un pezzo, glielo facevano assaggiare, la bocca del cliente diventava fresca e veloce, immediatamente gli facevano assaggiare il vino da finire in aceto, per sopravvivere risultava buono. Ma di vino che era la persona. Prego, prego. Si può dire che è sala questa? Come? Che è sala questa? Sala è una cappella. Sì. Ok, grazie. Chiedo a non bagno. Il 중세 시대 보면 종교성도 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회들 많이 세웠죠. 기도실을 한다, 저기는. 아, 초상한 거 보네요. 예, 영주였나 봐요, 영주, 이분이. 부인인가 봐요. 쌍둘리에 보세요. E a Verona si dice no, che questi signori sposati con un due figli in giro per Verona avevano 15 20 figli legittimi, no? Quando si dice che si chiude un cane, perché deve essere il figlio di uno che viene a stare, eh? Quindi altra cosa, prima che sono capito il signore risultati, gli anelli, prigionieri, cavalieri, ma soprattutto mi siamo abituati a vedere nei film questi cavalieri che sono alti, palestrati, realizzati, capelli tagliati bene, eccetera, che salgono su e giù da cavallo. Qui invece stiamo parlando della realtà, abbiamo questa mia idea. 이게 방입니다. 이게 침실이네요. 와, 침대 키가 작았나 봐요. 세상에.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런 침대 맞죠? 방들 침대에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고 의자도 있고 손 씻는 데는 있고. 옷장인가 봐요. La scala che avete fatto per salire, premi chiusi e premi aperti, significa che deve arrivare davanti a questa stanza con il volto scoperto per farti riconoscere. Il gesto della celata che va su e giù farà nascere il saluto militare, nasce da questo gesto. Queste sono tutte le famiglie, alleate, amiche, apparentate ai della scala di Verona, agli scaligeri. Sulle pareti ci sono losanghe e scaligeri comunque, se per caso ne siete accorti, ok, lo stemma di della scala. Il libro del 1889 con tutte le firme dei primi visitatori. Si riapre il castello, la grande festa dell'apertura, e quelle sono le firme dei primissimi visitatori. E poi, scusate un attimo, vi faccio vedere
la panca del camuffolone di giorno riceveva gli ospiti, di sera si metteva davanti al camino. La stanza da letto invece, quando entrerete, sulla destra, un affresco della crocifissione del 1200, lo scotcio di parete è il muro originale, troverete armi scaligere, veneziane e asburgiche, tutte le trovate qui nei giardini, incenotatorio del 1500, il lettone a latino del nostro capitano, che dormiva sempre seduto, mai disteso, mai sdraiato, si dorme seduti con tanti cuscini, con le spalle appoggiate, si chiama spalliera per questo motivo. La cattiva alimentazione dà una cattiva digestione e reflussi, ma la scaramanzia batte tutto e tutti, se dormo steso vuol dire sono morto, non si fa. Dai. Il servitore che dormiva sicuramente ai piedi del letto per servire e ribadire questo comandante, e sulla sinistra c'è una sedia di legno con un lavatoio, quello è il bagno in cara. La sedia di legno era comoda, di sotto ci va il vaso da notte, il cristo in carico del servitore era quello di svuotare i contenuti e andava a svuotare il giardino qui fuori, che era chiamato il giardino degli odori dei profumi. E lì si continuava a soffinarsi nel corpo per avere un profumo più gradevole, pensate per passare. Il lavatoio per lavarmi faccia e mani, c'è scarsa igiene personale, la chiesa dice che toccarsi è peccato, meglio fai meglio è, la scienza dice che stare in amore ti indebolirai tra le prese e patologie, quindi anch'io mi sarei lavato in quel periodo, ok? Le giovani donne a 12-13 anni sono pronte per il matrimonio, ma arriveranno il giorno prima delle nozze che finalmente faranno il loro primo vero bagno. Arriveranno nozze con un odore veramente sgradevole e allora si inventeranno qualcosa di molto ambito, oggi dalle nostre spose, che è il mazzo di fiori, il bouquet, lo tenevano qui davanti per camuffare l'odore scadente. Le signorotte, le più benestanti, avevano dei bellissimi vestiti, ma non cambiavano il vestito in continuo, ma cambiavano solamente le maniche. Avevano pauli colmi di maniche, staccavano e attaccavano le maniche. Quando vi dite un paio di maniche, arriva da questo gesto. E dentro quella stanza, della stanza da letto, c'è il contenitore delle armi del nostro capitano, che si chiama Armadio. L'armadio è un contenitore di armi, non di vestiti. Si chiama armadio per questo motivo. Qui fuori c'è il famoso giardino dove troverete una porticina nera che era la via di fuga del comandante, prima la porta si calava su con una fune, e per primo da abbandonare il castello con l'ultimo. Da qui si vede la cinta muraria di Suale, che è di 2.800 metri e ha 24 torri di controllo. Era fatta costruire da Can Signorio della Scala, ti abbraccio, ti proteggo, ti aumento le tasse. A quei tempi non c'era la carta moneta, c'erano solo le monete conservate in piccole casse dei commercianti. Quando dal castello scendeva il comandante dei debiti a reclamare la tassa, cosa dovevano fare? Prendere questa cassa, consegnargliela, e lui per capire velocemente se c'erano monete all'interno la doveva scuotere, che equivale a battere cassa oggi. Se non ci sono monete e tu commerciante mi dichiari il fallimento, con l'ascia ti rompe il banco, che equivale a banca rotta. Tutto ciò che loro fanno oggi noi lo diciamo, cambia niente. Direi che c'è la sera da pranzo. Lucia della Scala, la figlia di Gran Signore, quello che fa costruire la cinta muraria, che sposerà in prima nozze Cortesia Siarevo, capitano comandante delle truppe scaligere, si chiama Cortesia, ha un bellissimo nome, è un sicario di famiglia. E il suo mausoleo si trova nella chiesa di Santa Anastasia a Verona, proprio sull'altare, ha fatto un buon lavoro. La meritocrazia paga, che 125 anni era durata della signoria scaligera, gli ultimi della Scala dovranno abbandonare Verona sotto i colpi dei Visconti di Milano e si trasferiranno in Germania, dove sostituiranno anche il loro cognome, che da della Scala si trasforma in Karl von der Leiter, l'uomo della Scala più ordine, praticamente stessa roba con la tedesca. E poi si comincia a lavorare un po' di fantasia, no? Si apposta il cibo sulla granenza, si chiamano gli assaggiatori, che a loro rischio e pericolo verranno ad assaggiare. Allora era un modo per sfamarsi, per il capitano salvarsi, no? Ci si pulisce la bocca con le mani, che le ossa per terra, lo stesso bicchiere per tutti e via via, no? Fino ad arrivare però che c'era una sola cosa che non dovevi, non potevi fare, che era quella di grattarti la testa sopra i piatti, perché tutti avevano i binocchi. E allora, se hai questo terribile fastidio, ti devi cortesemente allontanare, staccare il problema, lo metti dentro quella saccoccia che contiene i denari, chiamata scarsella, ok? Ti do i denari, quello che oggi noi chiamiamo il piocioso o il binocchioso, ok? Grandi candele, ospiti graditi, piccole candele, ospiti sgraditi, i segnali noi abbiamo i cartelli. In quella stanza invece ci sono vari ritratti, compreso il signor Dante Alighieri, che per ben due volte è stato ospitato a Verona, la prima nell'immediato esilio fiorentino da Bartolomeo della Scala, la seconda invece sarà lui a venire a Verona ad appoggiare le mire espansionistiche di Can Grande della Scala e signore di Verona. Nel frattempo scriverà anche due righe per le sparate di giornalini, due cose molto semplici.
quella stanza diventa anche una piccola chiesa, se a Castello arriva un sacerdote. Qui venivano inviati in questa caserma anche ragazzini di 7-8 anni, giudicati maturi, chiamati Maggio, a imparare l'arte della guerra. A 13-14 studiero, a 21 anni cavaliere. Quindi qui si addestravano i famosi futuri cavalieri, ok? Come faccio ad addestrare un ragazzino di 7-8 anni con giochi e giostre? La giostra più famosa è quella del Saracino, il fantoccio, quello che gira. Il ragazzo al momento fa cavallo, un'arancia in testa, una fucsia di stracci, passa il canotto, lo colpisce, il fantoccio gira e con una mazza gli sfiora la cuffia, lui dovrà schivare i colpi e per noi diventa passare per le ruote della cuffia. Okay. Quella stanza diventa una chiesa perché è arrivato un prete a Castello per chiudere il cerchio, perché dobbiamo fare la cerimonia di iniziazione della cavalleria. Il ragazzo viene lasciato a zero, lavato finalmente, gli facciamo indossare una tunica bianca che significa purezza. E lo lasciamo lì da solo a pregare tutta la notte con la sua tunica bianca, passata la notte in bianco. Il giorno seguente dovrà giurare sul Vangelo del prete, poi si inginocchierà davanti al cavaliere maestro, nel nome di Dio, di San Giorgio e di San Michele, di nomino cavaliere. Si alzava in piedi e riceveva un fortissimo ceffone. Era l'ultima offesa che riceveva dall'uomo, perché poi sarebbe stato un cavaliere e nessuno avrebbe mai più potuto offrire. Questa era la cavalleria della notte di San Giovanni. Poi prima la casa una famosa cavaliere San Giovanni. Dentro la torre, questa valenza, la famosa prigione, dove venivano effettuate tutte le comandi a morte, proprio sotto comando di niente resti umani. Si arriva su nella bandiera, si vedono i nostri vigneti, loro bianchi di suave, la vigna, la vendemmia, c'era anche l'epoca medievale, dopo la vigna facevano il vino, era quello che con i piedi, cambiava sapore, non so i piedi del buon vino. Era il vino che andava in aceto, ogni mese c'era quello di avanti, allora andavano all'interno del mondo a prendere le casse di vino. Non riuscivano a vendere nessun tempo, a parte che rimaneva sul palco e diventava aceto. Lo buttano via? Assolutamente no. Pensavano di non guardare niente. Come facevano? Staccavano le casse di vino dal aceto, tenevano sempre una cesta con i finocchi. Quando arrivava il cliente, trattavano un pezzo e glielo facevano assaggiare. La bocca del cliente diventava fresca e dolce. Immediatamente gli facevano assaggiare il vino dal aceto, che a suo palato giuntava buono. E quando gli dici non chiama la persona. Dai. Prego. Prego. Selmanhasim Buddy, Andrea Lamida. Andrea, Selman Kaleji Sineo. Luca, Hang Sang Chenjang is a job, we said, Peter Boniga, Sinu Media, the world, because other Tongues are getting Kidohan and Pangit of Kuramid, Pakur and the song in the day, but the tap in the Hampa Campus. 네, 이 기도하는 방에서 조금만 이제 문이 나와 있어요. 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바깥에 이제 탑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 한 명씩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누가 내려오나 안 오나 그 보고 지금 한참 기다렸다 지금 일행이 올라가는데 저도 뒤따라 한번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한 사람 올라가 있는 정도로 한 60cm 정도 될까요? 이게 폭이 계단 한 폭이 한 60cm는 안 되고 한 50cm에 약간 되려나요? 55cm 정도 되려나요? 아, 이럴 때 자를 가져와야 되면. 예, 그렇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꼭대기 올라오니까. 아, 이렇군요. 이야! 올라왔습니다. 아, 방금. 아, 집이 바로 이렇게 생겼네요. 야, 모양새가 좀 벽에 붙었다 했더니 아, 이렇게 생겼어요. 기와 있는 게 이제 집이에요. 집이고요. 네. 네. 탑 꼭대기는 아니고 탑 꼭대기로 가기 위한 길입니다. 이게. 집의 꼭대기라 할까요? 집 꼭대기입니다. 이거. 아. 이야, 멋집니다. 시원합니다. 오늘 바람이 있어서 이탈리아 깃발도 잘 날리고 있어요. 네. 아, 향토 사역자인가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분 아주 설명 잘해주시네요. 저기도 저기 성이 하나 보이죠? 저 건너편에 굴대기에
예, 성우에서 와, 제법 많이 커요. 사업회가 상당히 크네요. 나 이게 도시 시가 되겠어요. 규모가 시 정도 되겠어요. 아, 저게 이곳이 뭔가니까 저곳이 예, 제가 봤을 때는 저게 깐티나 포도주 공동 이 사업의 깐티나 같아요. 예, 아. 보세요. 풍경 한번 보세요. 아, 옆으로 잠깐 돌려서 내려보고 있어요. 네, 지금 뭔가 하면요. 중간중간에 꼭대기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틈으로 지금 중간중간 경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 다 저기 포도밭이죠. 아, 올리브도 저 이 부분은 올리브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저기 포도밭이에요. 저기가 저런 데 다 포도밭이에요. 살짝 돌리면요 이래요. 아, 이랬습니다. 네. 네, 이게 조금 전까지 설명 들었던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이 지붕 안에 이 건물이죠. 아, 얼마나 그러니까 영주가 얼마나 목숨도 소중하게 여겼고 급도 있었다는 증거 되겠죠. 외적의 침입 각자 서로에게 그 당시에는 적이었으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들어오는 이 문마다 전체 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이 또 문이 있고 또 문이 있고 뭐 하여튼 뭐 문이 몇 개 버렸는지 몰라요. 저는 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탑 꼭대기에서 전체 보면 다 보일 거예요. 아, 탑에도 저 포크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전체 뚫린 게 아니라서 저도 한번 빙 돌아가면서 봐야 될 그런 모양이에요. 아, 시원합니다. 상당히 시원해요, 지금. 그래서, 어, 보세요. 여기다 포도밭이에요, 저 뒤가. 예, 중간에 계단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좀 한 계단 더 올라왔죠. 예전에 풍경 성 뒤쪽 편에 되겠습니다. 아까 깐티나라고 했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세요. 저 나무들 다 저기 언덕 말하자면 그 다 그냥 나무 일반 나무들은 다 뽑아내고 다 포도밭을 다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계단식으로 경작하는 거죠. 예. 아까 조금 전에 거기서 이제 안으로 돌면요, 이런 풍경이 나와요. 예, 오늘 좀 안개가 좀 꼈습니다. 예, 보이죠? 그래서 밖에 성바깥입니다. 사람들 보세요. 좋아요. 예, 다시 또 조금 더 와서 조금 더 진행해 오니까 좀 더 뒤쪽이 좀 더 보여요. 저 아래 걸어가는 사람들 혹시 보이세요? 제 눈은 보이는데 이 화면에 잡혔는가 모르겠어요. 뭐, 저 사람들 제가 제 카메라가 저 사람들한테는 GPS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는 것 같겠어요. 이제 그러면 저는 탑 마지막 코스가 됩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는 마지막 코스 이제 탑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예, 계단 계단을 통해서요. 탑에도 이게 보니까 층수가 있어요. 이 오니까 그 아래로 또 내려가는 계단인데 한번 가볼까요? 나무 바닥이에요. 지금 막아놨는데요. 중간중간에 이게 뭐였을까요? 뭐 운반하는 도르래를 해서 운반하는 뭐 그런 거였을까요?
지금 산전 너무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안전 장치 해놨고요. 네. 네, 들어오면 첫 번째 이렇게 아침 문이 됐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아치로 해놨네요. 아, 이거 또 다른 통이에요. 이거는 또 이거 뭐가 넣을까요? 아, 이거는 아, 저 바깥으로 그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아까 보니까 사람 되게 걷는 것 같던데 지금 바뀌었네요. 어떻게 해서 걸어갔죠, 저는? 아, 이거 성벽 좀 걷도록 해놨어요. 아, 이건 안 걸었나?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예, 어쨌든 예, 그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럼 다시 나가서 꼭대기를 이제 한번 가봐야겠어. 언제더나 아, 만나줘서 사람들 만나서 내려오던 사람과 올라가던 사람 그래서 한쪽에 딱 배를 최대한 붙여서 아 드디어 올라왔어요. 꼭대기 아 왔어요. 이기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아직 막혀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성 바깥을 걸을 수 있었나? 아 이래 막혔어요. 아, 네, 이렇게 생겼어요. 아, 조금 전에 화면 바깥쪽 화면 바깥쪽이 됩니다. 아, 집도 많죠? 수압이 시쯤 되겠어요. 보니까 규모가 웬만한 도시 시 정도 규모 나오겠어요. 첫번째 좀 아, 그 업 정도 될까 싶은데 성 바깥의 동네다 상당히 크네요. 아, 시 정도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있었군요. 그러다 지금 현재는 베로나로 옮겨졌대요. 법원이 보세요. 일단 옆으로 좀 더 비켜왔는데요. 보세요. 좀 더 저쪽이 좀 더 보이겠죠. 조그만 방도 보이고요. 아, 제가 아까 걸었던 저기 있었던 저기 아, 나는 분위기 잡고 있네요. 네, 조금 전에 또 옆으로 왔어요. 옆으로 오니까 와, 저기 보이세요? 깐티나 있던 건물이 깐티나 있던 것이고요. 바깥에 외부 주차장 있고요. 아, 이래요. 아, 전체 완전 전망대로 전체를 다 통째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포크처럼 되세요. 성 꼭대기 탑이. 그래서 전체 다 볼 수는 없어요. 예, 저 집이 영주가 아까 조그만 침대 보였죠. 예, 그 그것이 예, 이거 좀 더 틀어서 와서요. 봐요. 뒤쪽에 좀 더 넓게 보이기도 보이네요. 지금 도로에 있는 사람들 제가 GPS로 보고 있어요. 인공위성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요. 다시 또 아까 그 지점에 왔어요. 꼭대기 풍경이 어떠냐 하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중간중간에 뚫렸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확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대처럼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구간구간 이렇게 뚫린 부분으로 이제 바깥 풍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잠깐 이렇게 막 끊기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뚫려 있어서 막혀 있어서 막히고 열리고 막 그러죠. 그래서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어요. 사업에서 저 잠시 동안 저도 중세시대에 귀족 가문의 일원이 됐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벌 보이세요? 아, 제 눈에는 보이는데 벌 한 마리가 지금 와 비행하고 있어요. 저쪽으로 오고 있어요. 와, 바람 때문에 이제 갔어요. 예, 그럼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가족이 놀러 오셔가지고 셀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전체 나오도록 사진 찍어드렸어요. 네, 제가 좀 친절합니다. 그럼 이제 내려갑니다. 좀 더 화면에 담아야 되겠어요. 수업에서 여기가 밖에서 제가 몇 번 계속 봤던 그곳이고요. 저기 봐요. 저 두 군데가. 그 다음에, 여기가 성 안쪽이에요. 성 들어온 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영주 집이 있는 바로 또 그 성이에요. 저쪽에 또 들어오는 입구고요. 하여튼 한 4중, 5중으로 뭐, 방어장치를 해놨어요. 보세요. 저기 들어오고, 아이고, 하여튼 엄청 방어를 많이 해놨어요. 네, 그럼 이제 내려갑니다. 뒤떨이 있어요. 이거 놓칠 뻔했네. 이게 집 뒤떨이에요. 이거 풍경 좋을 것 같아요. 돌집이니까 돌집이에요. 돌 시원하다. 백돌집이에요. 백돌집. 네, 기관하세요. 바깥이고요. 천구로 밖을 한번 나다보고 있어요. 보이세요? 아주 좁아요. 네, 손이잖아요. 손이니까요. 제 손 딱 이렇게 딱 오므렸을 때 딱 들어가는 정도 넓이에요. 높이는 한 40cm 정도 되려나요? 그 다음에 넓이는 한 7cm 정도 될까요? 이래요. 천구. 네. 옆에
차량표 잠깐 자리 잡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요. 아, 저기 석류 보세요, 석류. 아, 이게 확대가 안 된다네요, 이 방법으로. 네, 어쨌든. 영조지 뒤뜰에서 보는 성 모습이에요. 사업의 풍경. 네, 아유, 네, 아 좋습니다. 네. 영조 집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가려겠다면 또 이게 이렇게 이게 2층, 2층이에요, 2층. 1층에 옆에 또 문이 있어요. 사람들 나오기 전에 뭔가 싶어 지금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 분위기가 무서워요. 아, 만지지 말합니다. 야, 실물일까요? 이게 아, 실제 그 당시에 투구일까요? 아, 보세요, 무장했나? 모양 예, 투구고요. 보니까 보니까 실제일 수도 있겠어요. 중간에 뚫렸잖아요. 여기는 어디 있고 이제 화장실 가야 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아, 말하자면 이거는 예전에 제가 짐작할 때는 이게 침대도 있는 거 보니까 병사들 보초서는 예 수비수들 예 지금 지금 이제 축구에서 수비수라죠 그 공격수 수비수 예 보니까 모양새가 침대 같아 보이는데요 이게 그죠 창들 있고요 이게 저 조그만 거 저 심하죠 의자가 있는데 한 사람 앉기에는 너무 작은데 치수가 엉덩이 앉기에는 너무 좁아 보이는데 어린애들용인가 아, 하여튼 예, 보면요 예, 방패 이건 원형 방패네요 두고 썼고요 와, 이 의자 이게 3인용 의자 같아요 예, 이건 방패는 또 이렇게 뾰족한 방패네요. 그리고 원형 방패가 있고요. 뾰족한 방패가 있고요. 옆으로도 와서 볼 수 있는 보세요. 저 중간에 뚫렸죠. 저런 경우는 이렇게요. 남자도 이제 화장실 가도록 뭐 소변 볼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뚫어놓은 것 같아요. 의자도 있고요. 이게 침대 같아요, 침대. 근데 상당히 작아요. 양쪽에 의자 두 개 있고. 네. 인형 침대가요. 근데 키가 너무 작아 보여요. 아, 여기 보세요. 이게 계단식으로 해서 창문 이렇게 하는데. 벽돌을 경사지게 해서 지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 벽 두께가 상당해요 보니까 벽 두께가 한 1m는 되겠어요 창문 저 끝에서요 여기 안에 끝까지 예, 두께가 한 1m 하, 1m 더 나오겠어요 보니까 상당히 두꺼워요 예. 오래된 중세시대에 예, 어떤 도시 가면 몬테냐나인가 여기 가면 이렇게 레스토랑인데 프로슈토 같은 거 팔고 레스토랑인데 이런 건물 이렇게 아치 막 지그재그 아치 이런 문양이 있거든요 중세 시대 지하 이 지금도 이거 지하 같은 그런 느낌이죠 깐디나 같이 뭐 그렇게 해서 레스토랑 있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아치도 이게 어떤 기하학적인가요 이런 문양도 보면 뭐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요 군데군데 여기서도 한번 둥글게 아치가 됐고. 이쪽에서도 아치가 됐고 저쪽에서도 아치가 되는데 또 방향이 또 틀어져요 방향이 또 틀어져서 또 아치가 되고 예, 하여튼 예, 건축수는 로마가 건축수는 뛰어나잖아요 건축과 법률적으로 예, 대단합니다 야, 근데 그 시대에는 오늘날같이 그렇게 뭐 기술이 발달한 건 아닐 텐데 다 사람 손으로 했을 거잖아요. 아이고, 그 시대에, 아이고, 저 태어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제가 너희의 집안이었다면, 아이고, 어떡할 뻔 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대단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사배송. 예, 아, 시원합니다. 여름에 여기 들어오면 좋겠어요. 시원하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나갑니다. 저기 강아지 보러 저 지금 주인과 같이 올라가 강아지 혼자 저기 우물가에 지금 묶여 있어요. 강아지 보러 갈 거예요. 강아지하고 잠깐 놀다 갈 거예요. 예, 짜우. 아,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이 풍경. 예, 그러니까 이게는 영주 집 앞마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집이잖아요. 이게가 집이죠. 여기가 집이니까요. 영주 집에 첫 번째 대문 안에 있는 앞마당. 저 대문 밖으로 가면 이제 저기 중간에 문 있죠. 저기 밖에 나가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마당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저기서 이 우물이었을까요? 와, 상당해요. 이제 막아놨어요. 예, 이렇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 됐어요. 네. 예, 건물 모양이 성벽을 따라서 성벽에 붙여서 건물이 지어져서 좀 모양이 약간 좀 길쭉하면서도 약간 좀 틀어졌고 뭐 그래요. 예, 사배성이었습니다. 자우. 예. 영주성에서 나왔어요. 영주성에서 나와서 그렇지만 여전히 영주성 아니에요. 처음에 저기 예, 입장시켜줬던 곳이요.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조금 비타지게 올라오면요, 이제 영주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게 아치문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문은 없고요. 그 옆에 또 이렇게 아 돌계단으로 있어서 한번 잠깐 가보는 거예요. 이게도 예전에는 뭔가 집이었던 것 같은데 부서졌어요. 보세요. 뭐 지붕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 부분. 그죠? 이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부서졌어요. 현재는. 이게 부서졌어요. 옆으로 조그만 아치문이 있는데 아 지금 막혔어요. 이거 무슨 용도였을까요? 알 수가 없네요. 성벽 보수할 때 올라가도록 뭐 그런 곳이었을까요? 뭐. 네. 보세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풀이 자라고 있는데 저기 지붕이 좀 이렇게 돔 형식으로 뭔가 이렇게 지붕이 지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보세요. 그죠? 약간 이렇죠. 같이 되다가 부서졌어요. 돌집 같은 돌 지붕 같은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현재는 그냥 비었어요. 더 내려왔어요. 지금은 그냥 여기가 그냥 흙무더기처럼 그니까 풀밭처럼 그래요. 충분히 어떤 집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건물 그죠? 돔처럼 그렇게 좀 되다가 허물어졌어요.
이제 저는 나갈 때는 이제 점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네, 마감 시간 다 됐어요. 6시 문 닫으니까 이제 나가야 되겠어요.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네, 역사적인 장소죠, 이것도. 예, 네, 사배성. 성 아닙니다, 성안. 예, 이제 입장료 내고 들어왔던 성, 예, 이제 나갑니다. 예, 입문을 통해서 나가면 이제 6시 되면 이제 입문은 닫히겠죠. 예, 관리하신 분들 닫을 거예요, 분명히. 안 닫나 모르겠어요. 예, 이랬습니다. 계단으로 해서 나가고요. 저기는 아마 살림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생활하면서 매표소도 하고 가정집도 되고. 아, 예뻐요. 그쵸? 예뻐요, 이 집도. 네.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꽃들도 예쁘게 잘 갖고 나겠죠? 네, 예쁩니다. 예, 네, 이제 그럼 이제 나갑니다. 아, 예뻐요, 예뻐요. 네. 나갈 때는 배달은 하긴 안 하나 보네요. 그냥 가는가 봅니다. 아, 예뻐요. 아이고, 여름에 여기 앉아 있으면 시원하겠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앉아서 재자재자 좋겠어요. 아,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아, 잘 꾸며놨죠. 잘 만들었다기보다 잘 꾸며놨어요. 이게 멕시코 화분 선인자. 이런 것도 있고 예쁘네요. 네. 그러면 사베. 네. 네, 저기 엔트라테 나죠. 네, 단어 하나 배워볼까요? 엔트라타 하면 출입구예요. 엔트라타. 이리로 계단으로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엔트라타. 카스텔로. 아, 여기 있죠. 카스텔로 스칼리제로 엔트라타. 예, 스칼리제로. 예, 성 이름이 됩니다. 카스텔로. 영주가 살았던 성 이름이 카스텔로. 스칼리제로 이랬습니다. 예, 성씨가 스칼라라 합니다. 스칼라가 계단 사다리 이 말이거든요. 예, 성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 안녕, 짜오. 네, 그 건물하는 전시회 열리고 있는 곳인데, 저 자꾸 침해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게 있다고 그냥 한번 살짝 봅니다. 네, 교회입니다, 교회. 도미니크 수도원이 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네, 1993년부터는 이제 미술 전시회장으로 이렇게 사용되나 보네요. 직물에다가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보니까. 전시물입니다. 날개 달린 말. 금방이라도 막 날아오를 것 같아요. 담장 밖에서 지금 담장 안에 전시되는 조형물이에요. 그래서 예, 좀 이렇게 나옵니다. 빼가죠. 빼가죠. 페가수스죠.
Pegaso. 제자리 이름 페가수스가 페가조예요. 이탈리아에는. Pegaso. 예, 아까 이 예수가 저기 공원 여기 수압의 성 안에 있는 공원 예, 거기 조형물 두 가지 있었죠. 손으로 이렇게 독수리인지 맨지 쫓는 게 있었고 잡으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자간에 윗몸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게 있었고요. 예수갑니다. 아, 저 날개 달린 말 금방이라도 막 이러면서 막 다름질해서 너무 막 날아오를 것 같죠? 이게 얻은 게 더니 샵의 공공 도서관이네요. 비블리오테카 치비카 디 샵에 예, 샵의 성 안에 있는 공공 도서관입니다. 인체 신비 뭐 그런 거 열리는 곳 그 같은 무서운 아이고 풍경이네요. 예, 조형물 있고요. 이 옆에 이 교회, 도서관 옆에 예,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이 현재는 미술 전시, 미술품, 예술품 전시회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수압에 성 안의 내용물들은 제가 거의 다 샅샅이 돌아본 것 같아요. 예, Mostra di arte, Mostra d'arte, 예, 예술 전시회, 뭐 전시품 뭐 이런 말이 됩니다. 예. 걸어서 수압에 Castello Scaligero, 예, 영주성 있는 데까지 가는 길에 있는 곳입니다. 이 풍경은. 네. 경사졌죠? 예, 은근히 경사 있습니다. 예, 이래서 이제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자우! 꼬마 열차! 자우, 자우! 자우! 4일간의 수압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아, 힘들어요. 아, 너. 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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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돌아왔네요. 야, 두디,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